네, 자, 앞선 경기 크레이지 라쿤의 대단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또다시 3대0 승리를 만들어낸 경기가 좀 있었고요. 자, 이제 오늘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제타 디비전과 포커페이스의 대결이에요. 네, 양 팀 다 이번 스테이지에 성장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렇죠. 제타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뭐 어제는 아쉬운 패배가 있었습니다만 페넌트 레이스에서 2위를 했고, 그렇죠. 포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원래는 중위권에 좀 자리를 잡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네. 직행을 하는. 네, 그런 기염을 토했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결에서도 물론 제타 디비전 같은 경우는요. 저 어제 경기 사실 거의 뭐 이기는 상황까지 갔었다가 팔콘에게 좀 아쉬운 좀 패배를 당했었는데 네. 자, 오늘 경기 이 지난번에 두 팀이 만났을 때의 경기만 생각해 보더라도 정말 뭐 쉬운 그런 경기 아니었었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제타가 약간 그 리스크와 리턴이 확실한 좀 팀이라서 예. 컬러감도 좀 확실하고 보는 재미가 좀 있고요. 포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좀 컨셉이 점점 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이야기들 들어보면은 특정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분위기가 좀 이제 구축이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서 네. 뭐 누군데요? 뭐 픽사 선수라든가 그렇죠. 뭐 벨로스리아 선수라든가 분위기가 좀 잘 굴러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좋아야 네. 팀의 또 성적도 잘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막 이번 두 팀은 또 어떤 경기를 준비해 왔을까요? 선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즌만큼은 1, 2위 안에 들어가겠다 예, 라는 그런 포부를 밝혔었는데 제타 디비전의 선수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시즌은 훌륭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신들보다 위에 있는 크레이지 라쿤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팀에게도 패배를 허용하지 않았는데 정규 시즌은 잊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정작 플레이오프 와서 순위가 떨어지면 그것도 이제 만족이 안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경기 포커페이스에게 우리와 격차가 꽤나 난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어제 패배했습니다만 그냥 뭐 가는 길에 한 번의 패배일 뿐이라는 생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 항상 제타는 다양한 걸 시도하니까요. 그렇죠. 자, 그리고 상대하는 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커페이스입니다. 네, 포커페이스 확실히 성장세가 가파릅니다. 뭐 딜러들이야 원체 좀 기대받는 유망주들이었지만 벨로스레아의 성장과 그렇죠. 돌아온 픽사의 안정감 이런 것들이 좀 밸런스가 유지가 되면서 이 많은 로스터를 효율적으로 쓰는 팀이라는 컨셉이 여전히 좀 잘 발현이 되고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이번 시즌 여러 가지로 많은 발전을 해내면서 네. 나름의 식구 조화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젊은 팀의 이런 느낌도 좀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 조금만 더 강해진다면 기존의 3강 구도, 아, 여러 뭐 4강 구도 이런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팀입니다. 그쵸, 딱 이제 여기서 이 벽을 넘어가느냐가 되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걸려있는 경기고요. 자, 먼저 제타 디비전 선수들 만나볼 텐데요. 최근엔 대체로 희성 선수가 나오면서 윈스턴과 함께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네, 희성 선수도 사실 서브탱커 쪽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윈스턴까지 커버가 되는 탱커라서 예. 윈스턴까지 쓰면서 겸사겸사 여러가지 변화를 주겠다는 생각으로 제타가 계속 희성 카드를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 경기에서도 준호 사용 많이 했었는데 바이올렛 네. 네, 오늘도 한번 보고 싶긴 합니다만 과연 기용을 할지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명확하잖아요. 네. 네, 딜도 괜찮고 궁극기의 밸류도 옛날에 오이사 갖고 그래서 네. 충분히 나올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하는 팀 자, 포커페이스 선수들인데요. 벨로스레아 선수가 선발 출전하게 됐고 제우 프라우드 콤보로 나오는군요. 네. 이러면 어제 그게 그대로 되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벨로스레아를 토템으로 세워놓고 프라우드가 딜을 넣는 구조의 방식을 오늘도 쟁탈에서 쓸 것인가? 예. 가 좀 궁금하네요. 네, 그런 궁금증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려야겠죠? 인터뷰 준비됐습니다. 이시훈 아나운서와 인터뷰 만나보시죠. 네, 오늘 준비는 두 번째 경기로 돌아왔습니다. 포커페이스와 제타 디비전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경기 시작 전에 각 팀의 대표분들 한 분씩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타 디비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제타에서 DPS 맡고 있는 플로라라고 합니다. 네, 플로라 선수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커페이스 팀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페이스에서 메인 딜러를 맡고 있는 프라우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프라우드 선수 반갑습니다. 자, 지난 경기 두 팀 모두 패배를 하면서 아쉬운 시드 결정전의 첫 문을 열게 됐는데요. 그만큼 더 좋은 시드를 얻기 위해서는 오늘 승리가 간절해집니다. 오늘 어떻게 어제와 다른 모습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어제랑 좀 다른 모습으로 쟁탈 좀 이길 수 있도록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포커페이스 팀도 더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될 텐데요. 어제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웠는데 오늘은 어제 실수 메꾸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아쉬움이 없는 경기 결과 보여드리겠다라고 또 말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 두 선수 모두 팀에서 메인 딜러를 맡고 있는 만큼 다양한 영웅폭을 보여주고 있기도 한데요. 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영웅은 내가 제일 잘한다 하는 시그니처 영웅이 있을까요?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캐서디라고 생각합니다. 왜죠? 뭔가 캐서디를 할 때 제가 가장 재밌는 것 같고 빛나는 것 같아요. 야, 그렇다면 오늘 경기 만약에 캐서디가 나오게 된다면 플로라 선수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프라우드 선수도 궁금한데요. 저는 소전을 제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오, 왜죠? 가장 소전을 잘 쏘는 것 같아서 제가 선수들 중에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야, 가장 잘 쏘기 때문에 내가 짱이다 라고 또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경기 팬들에게 꼭 승리를 안겨드리겠다라는 각오의 한마디씩 또 들어보고 싶은데요. 오늘 포커페이스 3대0 내고 일찍 다음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3대0 내고 빠르게 다음 경기 보여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포커페이스 팀은요? 오늘 경기 이기고 내일 경기도 이겨서 2등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야, 오늘 경기도 이기고 내일 경기도 이겨서 2등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라고도 말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제타 디비전의 플로라 선수, 포커페이스의 프라우드 선수 만나봤는데요. 두 번째 경기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두 팀의 경기가 펼쳐질 첫 번째 전장도 확인해보시죠. 네, 자, 두 팀의 첫 번째 세트는 바로 리장 타워입니다. 제타픽의 리장. 네. 준호가 한번 나올 수도 있나요? 네, 특히나 정원 같은 데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뭐 픽을 떠나서 제타 입장에서도 정규 시즌에서 라운드 로빈 때는 정말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다 보니까 네. 뭐 크리스락군을 잡을 만한 그런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 이런 흐름이었었는데 자, 어제 경기에서 좀 다소 아쉬운 결과를 맞이했다 보니까 좀 오늘은 다르고 싶겠네요. 그렇죠. 하루 만에 전략 수정이 됐을지 네. 뭐 이제 바로 바꾸기는 어려워서 사실 그동안 했던 걸로 돌아가면 된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럼요. 거기다 이제 맵 선택권도 제타에 있기 때문에 예. 본인들이 어떤 쪽으로 방향성을 설정했을지 확인할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세트가 역시나 뭐 중요하고요. 3대 0을 만들겠다고 얘기했었던 플로라 선수 인터뷰 또한 아주 익숙한, 좀 멋진, 우리는 원래 승리하는 게 익숙한 팀이야 라는 것을 보여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제타 입장에서 지난번 경기 때는 3대2로 한번 승리를 했었죠? 그쵸. 지난번에 되게 간 떨리는 승부가 좀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쭉쭉 가는. 그래서 이제 포커페이스에 대한 기대치가 팬들이 많이 올라갔었고 그 덕분에 팬이 진짜 많이 넣더라고요. 네, 지금 네. 보시면 이렇게나 또 많이 오셨잖아요. 역시나 이 프라우드 선수가 보여줬었던 그 순간순간의 이런 임팩트 이런 것들은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프라우드 하면은 옛날부터 예. 그 기대감을 갖게 하는 에임이 좀 있었던 선수다 보니까 네, 새로운 프로 가문 네. 등장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에 프로 달고 있으면 대체로 잘합니다. 네, 사실 이게 그 기원에 올라갔을 때 프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PR오니까 맞아요. 예, 예, 예. 어쨌든 뭐 들어가잖아요. 사실 뭐 김씨도 다 똑같은 김씨는 좀 부적합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쵸. 그 성씨도 다 같은 성씨라 그래서 같은 가문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네, 하지만 묶어서 간다는 거. 네. 자, 그런 게 또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자, 이제 포커페이스. 자, 오늘 어떻게 보면 기존의 완전 강팀 반열에 올라가 있는 팀을 상대로 해서 이게 승리가 아주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더 보여주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이 독특한 게 얼마 전에 이제 장진수 해설님이 한번 짚어줬던 부분인데 예. 0-1-2-3-4-5-6-7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팀들한테 다 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그냥 1-2-4-5-6-7-8-2가 나뉘었던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네.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또 우리 핀 선수 요즘 인기 많죠. 아, 그죠. 제타 응원을 외치고 계시고 네, 또 여러 개째로 뭐 마라탕으로 뭐 이런 게 또 있네요. 요즘에 뭐 그 별명도 늘었더라고요. 뭔데요? 공격 모드일 때는 엔돌핀. 아하. 그리고 수비 모드일 때는 안전핀. 안전핀. 네. 근데 수비일 때 안전핀 정말 중요해요. 맞습니다. 아무 때나 막 던지면 안 되거든요. 그죠. 딱 적정선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핀 선수가 최근에 워낙 안정화가 되면서 팀 전체적으로 기량이 발전한 그런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희성 선수와 함께 자 오늘도 시너지가 어떻게 나느냐가 좀 관건일 텐데요. 아, 이번 대결 한 명이 없는 거죠. 있나요? 저기 자리가 원래대로 없네요. 네. 딜러 자리고 플로라 선수. 인터뷰하다가 그렇군요. 네, 뭐 하나 이제 좀 더 챙겨왔나 봐요. 네, 그렇죠. 네, 포커페이스는 자 오늘 경기에서 지난번에 아쉬운 석패였었으니까 그거 좀 아쉽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자 오늘은 최종 승리까지 갈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라이프 위버. 아하. 네, 최근에 좀 종종 더 선택을 받기 때문에 어둠의 그렇죠. 위버단 분들께서 만족하고 계세요. 네, 아주 가끔 나오죠. 네. 네, 보통 이제 크레딧 아콘만 아주 가끔 사용할 때가 있는데요. 아 그리고 바이올렛 선수 그렇죠 유튜브 지금 또 열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이제 왜 바이올렛 비트가 빠를까라는 내용으로 또 올라왔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해요. 우리 선수분들의 유튜브가 늦어도 너무 늦었다. 네. 지금 하는 게. 그런데 안 하는 것보단 지금도 잘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우리 선수분들 유튜브를 최근에 이거 다 봤어요. 립 선수 거랑 바이올렛 선수 거. 재밌어요 다들.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재밌냐면요. 네. 그냥 게임을 잘해서 재밌는 것도 있어요. 아 그죠 그죠 그죠. 네. 굳이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은 조회수 나오려면 막 말도 막 더 여러 가지 막 포인트 삼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의문이 해소됐어요. 바이올렛은 왜 비트가 빠른가? 그렇죠. 보보봉을 헤드에 쏘면 되더라고요. 정말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그게 사실이고요. 자 그래서 이번 대결 자 두 팀 모두 정말 중요한 그런 매치가 성사가 됐고요. 네, 두 팀 모두 어제 패배를 이제 잊고 어제 오히려 그 패배를 기운 딱 내는 오히려 그런 기회를 삼아야죠. 맞습니다. 사실 뭐 마음에 담아둘 거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프라우드 선수는 바로 그냥 화면에 3대 0 세레모니 만들겠다, 만들어보겠다 라는 것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프로게이머로서 이런 거죠. 상대방에게 도발 한번 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어딘가 좀 끌어오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보여주고 싶겠죠. 오히려 우리가 3대 0을. 특히나 딜러들은 서로 그 자존심 싸움 많이 하기 때문에요. 예.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아, 그러니 프로게이머까지 여러분들 온 사람들은 대체로 승부욕이 보통이 아니고요. 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뭐 겉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내면의 네, 그런 승부욕을 간직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에임 밀려서 지면은 기분 나쁘고 어쨌든 지는 것만으로도 본인들이 이제 그럼요. 만족할 수 없는 뭔가가 있잖아요. 제트 디비전의 로고까지는 아니 몰랐는데 색깔 보니까 뭔가 높게 잘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뭐 느낌이 좀 나긴 하네요. 그렇죠. 약간 뭔가 주가도 막 팍팍 오를 것 같고. 네. 아 그쪽 예. 색깔이군요. 네, 그렇죠. 예. 그만큼 우리는 세계를 정복할 팀이다. 네. 이런 느낌으로 멋진 색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포커페이스 오늘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 지난 경기에서 벨로스레아의 라마트라로 좀 시작하는 그림이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다 이제 프라우드가 들어갔다 보니까 캐서디까지 넣었었는데 그때 이제 벨로가 좀 뜨긴 했어요. 조합 쪽으로. 그 부분이 쟁탈에서 해결이 됐을지. 왜냐면 맵도 똑같거든요. 지금 2장 타워라서. 예. 어제와 다른 그림이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좀 뭔가 좀 달라야 됩니다. 아, 이게 벨로시레 선수죠? 아, 그죠? 예. 아, 멋지네요, 그림. 예, 꾸준히 그 벨로스레아 선수를 비롯해서 예, 제우 선수 이거. 예, 포커페이스 팀의 그 치어프를 그려주시는 분이에요. 맞습니다. 네. 아우, 정말 프로 분 같으세요. 그림 퀄리티가 진짜 보통이 아닌 것 같고 우리 선수의 포인트까지 잘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예, 용이 제대로 녹아있죠. 아, 정말 장난 아니죠. 예. 그림하면 또 좀 약간 좀 조회가 좀 깊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그 깔짝. 아 깔짝? 살짝 살짝. 왜냐면 영화 쪽 전공했었으니까. 네네네. 맞죠? 저는 외주를 맡겼죠. 아 외주를? 네. 알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아 좀 멋진 퀄리티 다시 한번 예, 감사드립니다. 오우 대단하시네요. 자 이제 이번 대결 포커페이스가 도전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두 팀의 최근 경기는 근소한 차이였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포커페이스도 자신감이 있을 거예요. 제탈 딱 넘고 정규 시즌 2등 넘으면 우리가 그 3등까지 쭉 올라갈 수 있겠다. 예. 생각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제타 디비전은 이번 시즌 어떻게 보면 매번 그 3등 하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단 말이에요. 네. 제타 한다, 3등 한다. 이런 이미지로 가면 안 되는 건데요. 맞습니다. 오. 플로라. 애쉬 총이죠? 예. 애쉬 총 딱 그 뒤에서. 네. 애쉬 복장이네요, 딱. 그러네요. 거기다가 밑에 유니폼인데요. 루나틱 유니폼인데요, 저거. 아, 그런가요? 네. 오. 또 이런 열정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응원의 신부 좋아하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초창기 거의 뭐 근본 팀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의 뭐 대단한 인기였었다 보니까 당연한 거고요. 네, 꾸준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오버워치 스포츠나 잘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제타 디비전에서 사운드 이슈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이 부분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가기 전에 해결하고 가는 게 제일 좋죠. 또 그렇죠. 그리고 많은 선수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연결하다 보면 충분히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네, 그렇죠. 자 이제 이렇게 포커페이스의 선수들의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요. 차세대 히트스킨은 나야. 예, 프라우드 선수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뭐 이제 지금의 소저는 사실 평가가 네. 이 친구는 어렵다. 예, 굳이 써야 되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도 본인이 그 정도를 보여준다면 그렇죠. 어마무시한 거죠. 네, 제가 프라우드 선수의 최근 폼이라면 예, 기존의 강호 팀을
무너뜨리는데 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죠? 예, 내려주세요. 뭐죠? 이번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런 거 전혀 모릅니다. 네. 실제로 저희는 전달받는 게 저는 사실 그 방송국 우리 분들도 잘 모르고 네네네. 거의 그냥 뭐 아는 게 없어요. 저희는 그 힘이 없어요. 네, 네. 진짜 아예 아는 게 없습니다. 네, 정보 1도 공유가 되는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제타 디비전 쪽에서의 사운드 좀 문제가 좀 있는데요. 요거 지금 한 번 더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 아무래도 서로 간의 소통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보통 이 타이밍의 사운드 이슈라고 한다면은 인게임 이슈보다는 그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렇죠. 컴책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네, 아 귀엽게 잘 그려주셨네요. 픽사 선수 네. 네, 응원까지 해주고 계십니다. 픽사 선수 최근에 활약이 눈부시죠. 지난번에 이제 해적단과의 경기에서는 상대 비트도 못 찍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장면들도 많이 나왔었고요. 네, 그 경기에서 3대5이겠죠? 네. 대단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기존의 강호를 혹시 무너뜨린다면 포커페이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포커페이스가 항상 약간 그런 기운이 좀 있나 봐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오버워치 리그 체제에서 동부 지역이 오픈됐을 때, 개방됐을 때도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뭔가 묘하게 기대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성적을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까지 4번의 패배를 했습니다. 4번의 패배 중에 크레이지 라콘에게는 안타깝게도 모든 팀이 그렇듯이 0-3 패배 두 번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타에게는 2-3, 팔콘에게는 1-3, 예, 그리고 팔콘에게 또 3-1로 한번 이긴 적도 있고요. 네. 예, 기존의 강호 팀들에게 썩 그렇게 크게 밀리는 느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 발짝만 더 가서 우리가 견고하게 더 많이 얻어내면 그렇죠. 충분히 4강 이상 갈 수 있다라고 예. 생각할 겁니다. 아, 맞습니다. 돈 있을 게 그렇죠. 돈이 있어야 또 직관하시니까. 네. 아, 그런데 돈이 있더라도 자리가 없으면 이게 또 못 오는 거거든요. 아, 최근에 진짜 많은 분들이 이게 찾아주시는 게 느껴집니다. 네, 맞아요. 신기해요. 네. 정말 놀랍기도 하고요. 네. 아, 또 제타 너무너무 좋아한다. 예, 정말 그래서 이길 간절히 바라시는 그런 얘기인데 제타 입장에서는 사실 오늘 경기 뭐 앞서서도 그렇듯 자신감을 내비쳤잖아요. 3대5 이겨버리겠다. 그리고 제타 입장에서는 이왕이면은 그 이 순위 결정전에서 네. 2등 이상 하는 게 좋죠. 상위 브래켓에서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위쪽에서 상대편들 다 보고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좋고 그렇죠. 그리고 그 2등으로 갔다가 예. 갑자기 3등 되면 기분이 좀 나쁘잖아요. 사람이 예, 맞습니다. 이게 그 묘한 게 예. 밑에 있다 올라가는 거하고 네. 위에 있다 내려오는 거 다르죠. 는 좀 느낌 그렇잖아요. 네. 비슷하더라도 위에 있다가 살짝 내려가면 기분이 사실 좋지가 않죠. 네. 네, 저도 예전에 프로게임 할 때 2등 오래 했었거든요. 네네네. 2등 오래 하다가 한번 쭉 떨어져 봤더니 2등일 때가 그립더라고요. 야, 어쩔 수가 없어요. 떨어지면 안 돼요. 네. 웬만하면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홍현석 해설도 좀 올라오시면 안 돼요? 저 근데 사람들이 이거 예, 투샷 보고 되게 불편해해요. 예, 제가 죄송한데 예. 그 여러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변명을 좀 해도 될까요? 아, 변명? 왜요? 그래, 조금만 해요. 할게요. 일단 의자는 저희가 없어요. 예, 그렇죠. 의자, 같은 의자잖아요. 같은 의자고 제가 그 매번 확인하는데 예. 얘는 최대예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군요. 예.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저 얼굴이 나왔다? 저 얼굴이 나왔다라는 것은 좋은 이슈가 아니겠죠? 죄송합니다. 잠깐만 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네, 두 팀의 경기 준비가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양 팀 다 놓칠 수 없는 경기입니다. 네, 제타도 마찬가지고 포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두 팀이라서 승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아까 어떤 팀이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1세트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포커페이스와 제타 디비전, 제타 디비전과 포커페이스의 첫 번 세트입니다. 키리콜을 하나요? 이게 지금 조합 자체는 러쉬 계열이 될 확률이 높아서 예. 희망상일 것 같긴 한데요.
한번 지켜보시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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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러쉬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준호를 통해서 이제 변수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네. 근데 저는 지난번 경기를 이제 봤을 때 느낌은 예. 저 조합이 러쉬 카운터를 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한번 지켜보시죠. 근데 그건 루머였고, 루머였고, 자, 첫 번째 칭. 다시 한 번. 킬 교환구도 나쁘지 않아요. 와, 재우 선수가 너무 쉽게 달렸는데요. 네. 아, 이거는 이겼네요, 일단. 네, 좀 균형이 좀 무너졌습니다. 이게 준호가 갖는 메리트가 뭐냐면 체력 200에서 225대의 친구들은요. 예. 저 어뢰가 질감이 예측이 안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나 딜러 해제하고 들어갔다 지지다가 혹은 딜러 타 갑자기 어뢰 때문에 순간 체력 깎이는 거에 맞아요. 그냥 갑자기 죽어요. 네, 네.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메리트가 상당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데미지가 그렇게 썩 안 들어가는 느낌이어도 생각보다 예 나름의 또 데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루시오가 얘기가 되게 많아요. 공격적인 부분들은 많이 있지만 확실히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 자, 다시 한번 정면 대치. 자, 측면의 프라우드. 자, 이거는 선택을 포커페이스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원을 쓰는 타이밍. 뽑아야 돼요. 기성. 살리겠네요. 근데 그래도 와. 자, 비트로 커버. 네, 카운터. 견디고 있습니다, 포커페이스. 근데 유지력이 이번에 높아가지고 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수월하게 좀 빼앗아서 냈습니다, 포커페이스. 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턴입니다. 제타가 어쨌든 이게 그 궤도 포격으로 지금 이겨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비트를 가지고 교환을 한 거다 보니까 네. 그 다음에는 여기 막 유지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그러면은 광자방벽이랑 빙벽 그리고 궁보라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데 예. 막을 수 있을지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또 중요하겠죠. 네. 자, 그래서 이번 턴 제가 심플 선수의 궁극기를 통해서 순간 녹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선까지도 안 녹을 있기 때문에 봐야죠. 여기! 이번 턴이 중요한데요. 그래, 눈보라. 시선이 너무 잘 썼는데요. 서로가 버티려고 있습니다. 네. 좋은 자리. 라마프라 유지력, 밸런스를 가지고 흔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절멸 타이밍을 오히려 역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제타가 자원을 거의 다 쓰긴 했거든요. 예. 자, 이러면은 밀어낼 때 알파이의 변수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 포커페이스가 마르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자, 오히려 점유율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포커페이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포커페이스가 원하는 흐름대로 갈 만한 기능이 되고 있죠. 네, 첫 턴 빼고는 포커페이스 흐름 참 안정적인데요. 네. 결국에는 저수압 상태로 오! 우와! 하지만 절벽으로 변지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슬슬 체력이 좀 아쉬운 상황에 포커페이스입니다. 네, 심플이 잡혔었다 보니까 깎이는 무거워 되고 있어요. 예, 이렇게 말이죠. 네, 이거 알파이가 너무 잘했는데요. 역시나 뭐 중요하고 힘들 때 나를 불러줘, 알파이. 네, 이거 펄스 때문에 절멸 빼고 그리고 심플 잡았던 것 때문에 거점도 가지고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예. 자, 덕분에 점유율 다시 한번 비슷하게 따라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제타 디비전. 이러면 몰라요. 이게 비트가 있지만 모릅니다. 예. 이게 궤도 포격이 힐로 커버하고, 그러니까 초월 강화 버전이거든요. 예. 힐 커버하고 버프까지 달리기 때문에 비트랑 커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궤도 광선 준비가 됐고 네. 자, 여기서 한번 죄송합니다, 궤도 광선. 네, 자, 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카운터. 자, 서로 간에 픽스다. 그리고 죽음의 꽉 커버 다 됐습니다. 자, 불스를 견디고 있습니다. 힐이 세가지고요. 그렇죠, 데미지로 그냥 터트려버리는 거예요. 네. 자, 아, 안 돼요. 예, 우와, 결국은 궤도 광선으로 훨씬 멀네요. 네, 눈보라로 빨아들여서 잡아주겠다. 탱커는 그럴만한 가치가 있죠. 근데 이거 더 와야 됩니다. 살았어요. 네, 준호가 생각보다 유지력이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준호를 바탕으로 해서 여우길도 채워버린 바이올렛입니다. 제 생각엔 이거 제타가 예. 이겼습니다. 아직은 끝난 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이길 것 같아요. 여우길을 내 팔 때려가지고 밀어버리면 포커페이스가 그거를 넘어갈 수단은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핵심은 예. 제우예요. 아, 맞네요. 제우 궁이 와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가는 길에 이렇게 한 명을 보내버리면! 자, 근데 탱 잡은 건 좋은데 예. 문제는 아까랑 똑같거든요. 탱을 잡았는데 그 다음에 본인이 죽는 거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게시 많이 있습니다. 제타 디비전은 모두 블럿 한 방에 올 생각으로 보이죠? 네, 그 다음 턴에 저 여우기를 받아낼 수단이 아직은 없거든요. 아예 없어 보이네요. 진격이랑 광자방벽으로 막아야 되는 결국 이 턴이 중요합니다. 네. 제우 선수가 최소한의 갈 뻔했습니다. 네, 아직 한 번. 예. 이거 너무 무거운 거 같아요. 이번 턴을 견뎌야 되는데요. 아, 이게 2포 남았는데 절멸까지. 아, 폭격해요. 아, 이게 안 되네요. 네, 이 화력이 감당이 안 되네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네. 제타의 유리함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 갇혔으면 도망 못 갑니다. 네. 강력한 화력을 바탕으로 해서 밀어버렸고 결국 첫 번째 라운드. 자, 1점을 좀 가져오고 있는데
그래도 뭐 한 번 졌고 91%까지 가져왔으니까 네. 아직 모릅니다 포커페이스. 그러니까 이게 준호가 되게 예. 그러니까 연구가 좀 더 필요하긴 하겠지만 예. 확실히 비트보다 메리트가 있는 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비트는 유지궁이에요. 네. 화력은 없어요. 근데 준호는 유지궁인데 그렇죠. 화력이 있어요. 그래서 비트랑 교환을 했을 때 조금 더 유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번 공격 여우길이 깔리면요. 네. 네, 말 그대로 플로라 선수의 놀이터였었습니다. 리퍼가 신나게 빵빵 싸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준호랑 키리코가 페어가 좀 맞는 것 같은데요. 느낌상. 네. 자, 여기는 살아남기 좀 어려우니까 루키 쪽으로 가네요. 그렇죠. 저울 좀 바꿔줬고 탱커 차이가 확실하고요. 네. 딜러 또한 마찬가지군요. 자, 포커페이스는 희성 안티 조합으로 예. 갑니다. 그렇죠. 앞라인을 그들 밀어버리겠다는 생각입니다. 벨로스레 오히려 위기 많이 맞았습니다. 네. 싸움 자체는 지금 제파가 잘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거점 주도권이 포커페이스한테 있어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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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데미지 누적시키는 게 보통 아니었었는데요. 네. 결과 커버를 잘했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제파가 확실히 강팀인 게 탱이 밀려나도 자리를 수성하고 난전으로 추가 전개 못하게 하는 거 너무 잘합니다, 지금요. 네. 탱업수 뒤로 빠지고 싶을 텐데도 네. 그런 상황 안 만들어줍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거점을 먼저 건드려주고 있었어요. 하면서 근데 이러면 윈스턴만 밀면 돼요. 그쵸. 네. 이것도 큰데요. 그쵸. 트레가 잡혔기 때문에 예. 윈스턴 루시우만 그냥 각자 정리하면 거점은 이런 포커페이스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멋지게 잡아내면서 깔끔하게 포커페이스가 첫 번째 거점 주인이 됩니다. 네. 이런 구도가 반복이 되면 사실 희성이 많이 부담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 프라우드의 딜각은 막을 수 있지만 점프백이 빠졌을 때 본인의 노리는 식의 플레이가 나오면 사실 목숨이 많이 위태위태할 겁니다. 그렇죠. 자 정면 대치 이어주고 있고요. 프라우드 선수가 계속 압박을 잘 넣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성의 점프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하죠. 네. 거점에 틀에 돌리고 잘 픽셋입니다. 자 오히려 역진형 잡아줍니다. 여길로 조이겠죠? 네. 벨로스레가 알파이를 잡았습니다. 이러면 감당이 안 되죠. 아 절대 안 되겠는데요? 네. 아니 그대로 그냥 아스라에 그냥 뭐 앞에 있던 모든 것들이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턴도 포커페이스가 비트가 남았기 때문에 예. 상대가 저렇게 전개를 하면 비트로 붕괴버리고 60%를 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을 그렇죠. 충분히 만들 수가 있겠고요. 그 말씀해주신 건 정리 한번 해보면요. 아 그냥 뭐 심플 선수 궁 하나 누른 거예요. 네. 한 번 더? 100대 0 흐름? 흐름상으로는 그렇게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되면 제파가 예. 이번에 일단 이 궁 파티를 이겨내고 그 다음 턴에 사륙을 흘리는 그림을 만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변수가 필요해요. 그럼 변수가 나오지 않으면 그대로 무너집니다. 제타 디비전. 네. 준비. 자, 뒤에서 트레이서. 제우 오늘 움직임이 좋은데요. 자, 덕분에 드림이 잘 되고 있죠? 네. 난전 유도하고 외침까지 잘 뺏기죠. 사전 작업은 제타가 잘했고요. 네. 그렇게는 못하면. 자, 3으로 카운터. 비트, 바이올렛. 원시무도까지 가야죠. 사륙. 아우! 사륙이 애매한데요? 아니야 맞지 않았어요. 100만 명 맞았죠? 희성은 어떻게 원시무도랑 커버가 되고 예. 자 이러면 준호가 제타가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한 예. 번은 빼앗아 올 수 있겠죠? 좀 더 볼까요?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자 이러면 벨로스레 선수 더 이상 살기가 어렵습니다. 야 이거 원시무도 타이밍이 너무 좋게 올라갔어요. 딱 그 체력이 빠지는 타이밍에 벨로스레 앞에서 원시무도 써가지고 그렇죠. 사륙이 1인궁이 됐어요. 자 덕분에 사륙을 잘 무마시켜준 희성이었었고요. 이제는 제타 턴입니다. 자 이러면 사실 저 심플에 돌아오는 여우길 그리고 그 다음에 픽딱 궁까지 있는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봐야 되거든요. 89%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타가 따라갈 게 많을 때 누군가가 배워주는 게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이왕이면 손실 최소화 알파이나 핀이 만들어야죠. 그렇겠죠? 네. 자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프라우드 조금 더 오라는 것 같아요. 그럼 포커페이스 선택입니다.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포킹하면서 심플 궁을 모아도 돼요 사실. 네. 자 심플 선수 여우길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오고 가서 이러면 진짜 확정으로 가겠는데요. 그렇죠. 큰 변수인데요. 네. 격사 격사 쿵쿵대사. 자 여기 카운터 그대로 밀어버립니다. 힛! 후화까지. 하지만 교환. 네. 근데 이게 벨로가 지켜서 좀 커버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희성이 잘 견디고 있고요. 케어까지 되고 있습니다. 여우길? 이러면 오지마. 또 오지마 여우길. 희성은 살아야겠죠? 드리블. 드리블. 펄스가 나오나요? 와! 미쳤어요! 와 제우! 잠깐만요. 이거 홀딩 됩니까? 예. 홀딩 안 되더라도 5대 4잖아요. 이제 퀸 왔네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일단 자리는 밀어내니까 비트를 먼저 뽑을 수 있는 그림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아 그냥 안전하게 어차피 90분이니까 누군가 한 번은 테레사가 밟아줘. 근데 선 비트를 가야 돼요. 비트 찍었습니다. 저 이제 트랩 없어서. 네. 자 이거 트랙이 잡혔어요. 피타 피타 와야 돼. 피타. 피타 비트 비트 피타. 자 비트가 왔습니다.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러면 젠타 어렵습니다. 완벽한 퍼스였었는데요. 와 포커 페이스. 이것이 포커 페이스다. 야. 네 라는 것을 이 정도면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려도 전혀 부족하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야 뒷라인의 그 여우길 판단. 그리고 이야, 그게 네. 거기서 이어지려면 재우가 잘해야 되는데. 거기서 희성을 보내는 펄스 판단이 기가 막혔어요. 맞습니다. 네. 쟁탈에서 상대방이 윈스턴을 제압을 해버리다 보니까 네. 자, 그 순간 힘이 좀 빠져버렸었고 포크패스 좋았습니다. 네. 저기서 희성이 안 잡혔으면은 아마 선비트를 뽑아내는 것까지는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와 기가 막혔네요. 다시 한번 보시죠. 게임을 비트는 게 되는데요 오늘 포크패스. 네. 체급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도 잘 따라가서 킬 캐치 좋았었고요. 프라우터도 스킬을 열었죠? 네, 여기서 여우기를 통해서 교환이 나는 구도에서 좀 분량 시작을 했는데 예, 메우는 구도가 너무 좋았어요. 강팀이 되려면 어떤 상황에서든 조금 분리할 때 메우기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갑니다! 자, 이번엔 여기서 준호를 쓰진 않네요. 근데 어제 경기에서 확인했던 게 준호를 썼을 때 분리면 사실 답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 있잖아요. 예. 반대로 포커페이스는 좀 수정이 됐습니다. 라마를 썼을 때 윈스턴 조합이나 레코 조합이 말렸던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적커킹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프라우드 선수도 나가는데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알파이 계속해서 잘 측면을 막혀주고 있습니다. 공간 자체를 커버하고 있는 건 제타가 좀 힐베 방울 빠졌고요. 네. 그리고 오 지붕끼고 예, 살긴 살았습니다. 네. 이제 이러면 다음 점프가 중요하겠네요. 예. 오히려 프라우드 위기. 우와! 희성이 너무 잘했습니다. 방금. 네. 드립을 좋았었지요. 네. 거기다가 공간에 막아서 프라우드 자리가 떠버렸어요. 한 번에 갔습니다. 자, 이러면 완벽하게 자, 한탈도 이겨내는 그림이 되면서 제타가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게 됐습니다. 와, 희성이 그냥 과감하게 하네요. 힐러 라인 고. 그렇죠. 네. 희성 이거 설마? 오, 살았어요. 태양석이 던져줘가지고. 네, 너를 위한 1인용 태양석이야. 맞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사이클도 꽤 괜찮아졌고요. 이게 픽사가 빠르게 잡혔던 턴이기 때문에 비트가 많이 늘어가지고 그렇죠. 아마 30% 턴까지는 제타가 수업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프라우드 선수를 필드로 데미지를 누적시키면서 길을 열어야 되는데요. 어우 많이 아프죠? 네. 잘 그래도 넘어왔습니다. 네. 문제는 그건 턴이죠. 그렇죠. 자 여우기를 통해서 개전을 할 수 있지만 상대가 화력으로 떼어 막을 수 있는 기에 계속라. 아 뭉쳐있다가 태양등을 잘못 맞으면 가는 거예요. 네. 자 여기 나노성 나노 윈스턴으로 버팁니다. 이거는 그냥 시간 걸기예요. 네. 헬베둘 한 번 더 시간 걸기. 녹았어요? 자 서로 한 명씩 교환. 자 근데 어쨌든 주포 꺾고 궁이 많다 보니까 예. 또 두 명씩 교환이 좀 나오네요. 예, 계속되는 교환입니다. 예. 태양 전결. 자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여기 케어가 벨로스리아 이거. 자 여기서 오히려 벨로가 와 이게 토피칼이 지금은 바이오에서 들어가서 예. 그래서 그림이 됐죠. 그쵸 그래도 근데 이건 봐야 돼요. 거점을 가져가지 못했어요. 네, 거기다가 희성이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제타 그쵸 원시도 누르고 그냥 시간을 벌면 되는 거라서 시간 버는데 특화된 트레이서와 윈선이 남아있습니다. 네. 아, 도르마무 쓸 건 다 썼는데 못 먹었어요. 점유율은 그대로. 네 이러면 비트 다이브로 그냥 뒷라인 뭉개야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뭐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비트 다이브를 하기에는 공간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예. 아우 이거 좋았죠? 아니 벨로스레아 오늘 뭐야 토니칼이 또 들어갔어요. 그렇죠 재웠지만 일단 5대3입니다. 5대3입니다. 네. 이러면 이제 일단 거점은 가져온 것 같습니다. 네. 자 거점 한 번은 좀 빼앗을 수 있게 되고 있는데요. 네. 아 많이 보는 그림이 이제 하늘의 정의가 으악! 가버렸습니다. 자 이러면 그래도 점유율 슬슬 올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일단 제타의 조합도 포커페이스 조합이 한번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밀어내는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플로라의 변수가 아니라면 포커페이스 지금 갖고 있는 자원을 좀 많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압박을 잘 넣어주고 있는데요. 들어오는 게 변수 키를 프라우드 선수가 만들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강력 풍선. 우와 잘 밀었는데요. 화력이 사실 감당이 안 되죠. 예. 리퍼나 정포 키를 받으면 그냥 그대로 돌이켜버립니다. 방벽이 한 2초 만에 두기장처럼 찢어져버렸어요. 방벽이 있었나요?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알파이 어라? 좋은 플레이? 잠깐만요. 알파이가 이걸 아 이렇게 좀 막히는군요. 네 커버가 됐네요. 네. 당하자마자 그대로 커버해주는 포커페이스입니다. 네, 나노의 펄스 이런 게 있어서 공간을 열어헤칠 수가 있어가지고 네, 좀 봐야겠습니다. 이게 프라우드가 지금 없어가지고 떼어주는 게 안 될 거거든요. 그렇죠. 자, 다시 한 방면 휘성 갈리고 있습니다. 다
다음 점프턴 나노가 중요해요. 자, 나노 받았습니다. 이러면 떴어요. 사륙 둘, 딜라인, 딜라인 둘, 딜라인 둘. 와, 사륙이. 와, 지금 벨로스리아네. 사륙이 딜라인이 다 갔어요. 그래. 보안이 남긴. 오, 여기서 플로라가. 근데 딜라인이 드리블 하겠죠 이거. 네. 최대한 드리블하면서 시간을 좀 벌어줘야 될 텐데요. 벨로가 빠른 거. 그렇죠. 제우 이씨가 어디죠? 터치가 되나요? 터치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러면 저 코킨이 확실히 사륙을 썼을 때 튀어나가는 것 때문에 이길만한 한타 그림이 망가지는 게 포커피스 좀 아쉬울 것 같고. 예. 오버크럭 봐야죠 이번에. 자, 그래서 여기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네, 제타는 이번에 희성이 크라우드 막힌다 하면은 예, 충분할 것 같거든요. 자, 오버클럭 슬슬 각을 좀 보고 있겠죠? 한방 쏘고 핀! 딜라인! 오! 오히려 미기! 와! 아, 안 되네요. 힘을 예. 막아버렸네요. 한명을 중에 뜨고 예! 예. 안, 와! 와! 놀랍습니다. 멋지게 경기를 잡아내는 제타 디비전입니다. 예. 아니, 정커퀸이 딜라인을 다 잡아도 결국에는 돌출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탱이 없으니까 공간에 유지가 안 되는 게 좀 아쉽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또 중요할 때 이렇게 캐리할 수 있는 장면을 여러 명이 또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에는 드로와 뻔하게 알고 있어 라는 것처럼 여유있게 유연하게 받으시네요. 네, 제타가 확실히 진짜 재밌는 팀이 됐는데요. 뭐 공격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만들어내는 거지만 그렇죠. 딜라인의 공격성을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조합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노가 들어간 조합도 그렇고요. 예. 거기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팀들 중에서 아나일리아리를 아직까지도 기용하고 있는 팀은 제타 정도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특히 일리아리를 활용할 때도 꽤나 있었는데 네. 바이올렛 선수의 뭔가 좀 이제 시그니처 영웅? 캐릭터?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면서 맞습니다. 이번 경기도 마지막에 엔딩을 장식했다 보니까 확실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주노는 진짜 맨 처음에는 예. 아, 이게 또 이제 그 시딩 토너먼트니까 그쵸.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구나 라고 네.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이게 진짜 러쉬 잡아먹는 데는 뭔가 좀 있지 않나. 나름 활용도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여론은 그랬습니다. 이것저것 막 붙어있다 보니까 이도 저도 아니야. 이 흐름처럼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서 확산이 되고 있었는데 네. 나름 아주 좋은 건 아닌데요. 특정 상황에서는 쓸만한 게 있네요. 제가 그 인게임에서 맞아봤거든요. 네. 솜브라 버프 이번에 됐잖아요. 그렇죠. 그 시도해보기 때문에 솜브라로 주노만 때려봤는데 예. 주노 때리다가 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럼요. 갑자기 분명히 체력이 175였는데 갑자기 가요. 그렇죠. 예. 그것이 나름 또 주노가 공격적인 면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점이 이번 OWCS에도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스코어 1등입니다. 이어지는 경기에서 어떤 팀이 다시 한번 승리를 가져가게 될까요? 저희는 2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2세트입니다. 제타 디비전의 다채로운 맛, 다채로운 픽. 여러 가지 우리는 하고 싶은 걸도 이길 수 있어 라는 모습이었었고요. 네. 자, 포커페이스에는 도라도를 선택을 했습니다. 도라도가 사실 옛날에는 윈스턴의 정수였죠. 그쵸. 윈스턴에다가 트레 에코를 쓰고 싶을 때 뽑는 맵인데 예. 선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포커페이스라서 이게 만약에 투썹들을 기용하는 거면은 우리는 트레 에코 할랜데 프라우드가 그렇죠. 그대로 있으면 옛날에 메이엠 있던 시절 예. 메리트가 막 그냥 머리 쏘고 막 이런 곳이 돌아돌아서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포커페이스도 그런 전략을 성공시킬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도라도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이번에 최선 선수가 좀 들어오면서 맵을 변경하면서 선수 교체가 좀 있었군요. 근데 이거는 제우가 빠지고 최세환이 들어온 거면 프라우드가 남는 거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은 히트 스캔을 하나를 쓰고 우리가 그때그때 트레 에코 이런 거를 회전할 수 있는 아하. 선택을 하겠다라는 건데 예. 최근에 그 도라도에서 에코 파라를 넣고 히트 스캔 같이 쓰는 경우도 있었어서 예. 네, 조금 이거는 다양한 선택지를 열어놨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자, 물까지 하나 챙겨주면서 선수들의 컨디션을 관리해주겠습니다. 네. 아, 최세환 선수가 들어오면서 흐름을 좀 바꿔줘야 될 텐데 제타 디비전이 뭐 압도적인 경기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제타 디비전 다운 경기가 나오면서 승리까지 가져왔습니다. 네, 제타는 확실히 다양한 접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코칭 스태프의 계신 창군 감독님이 네. 옛날부터 호그 같은 걸 적극적으로 기용하시고 하던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사고의 유연성이라고 하죠. 네네네. 어떤 것을 하더라도 딱히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좋은 걸 한번 시도해보자. 아주 창의적인 좋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아, 라스칼 코치님도 계시군요. 아, 그러네요. 네. 프라우드가 해주잖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경기 쉽지 않은 거예요. 맞습니다. 아, 프라우드 선수가 인기가 정말 많네요.
특히나 이제 네. 보여주고 있는 게 많아가지고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시간대가 시간대라. 아, 좀 죄송한데 그걸 보여주시면 이거 네. 야, 이게 좀 아, 치킨박스에 순간 눈이 가가지고. 그리고 시계를 봤더니 아, 그럴 만한 시간이 있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좀 배가 고픈 시간이라서.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뭐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경기도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수 교체를 통해서 흐름을 바꿔주려는 준비하고 있는 포커페이스고요. 자, 반면 지금 제타 디비전은 그대로죠? 네. 제타는 그리고 거의 웬만한 조합을 저 멤버들로 커버가 가능해가지고요. 이제 스타일의 변화 정도만 탱으로 가져가는 거라서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두 번째 세트에서 제타 디비전이 이기게 되면 오늘 또 막 경기 3대 0 위주로 나올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네. 아, 또 많은 분들은 오늘 좀 경기 길었으면 좋겠어 이럴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 플로라 그냥 그저 플로라. 네, 이거는 뭐 중계진이 이렇게 외쳐주길 바라는 거예요. 플로라! 아, 경기 그렇죠. 실전에서 맞죠? 한 명 잡으면 플로라 막 2킬, 3킬 계속해서 연이어서 킬하는 그런 장면을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플로라 선수는 터지는 날은 주사위가 6에서 안 끝나요. 맞아요. 더블이에요, 더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그런 모습이 충분히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반면 포커페이스를 여기서 방역하지 못하면 0대2 코너까지 몰리게 됩니다. 과연 이번에 극복할 수 있을까요? 2세트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두 팀의 2세트 만나보겠습니다. 조합이 예. 왜요? 독특한 맛인데요? 네. 도라도의 레킹볼. 근데 도라도 레킹볼은 진짜 쓰기 힘들 텐데. 네. 야, 근데 벨로라면 벨로스레아 또 이제 왕년에 휴전에 있던 시절에 또 이제 레킹볼 스페셜리스트로 또 이제 맨 처음 간택을 받은 거니까. 그렇죠. 기대가 좀 됩니다. 또 크레이지 라쿤에서도 한번 보여줘서 네. 네. 아주 완벽한 플레이를 보여줬던 적이 있는데. 자,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다 이 얘기죠. 맞습니다. 자, 갑니다. 보통은 무난한 선택이 이제 윈스턴이죠. 그럼요. 네. 왜냐면 2층도 많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맞아요. 자, 여기서 재미난 것도 준비해 왔습니다. 사이드 마킹은 뭐 진짜 될 텐데 예. 이게 진짜 화물 컨트롤이 얼마나 될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죠. 알파이 조금 쉽게 주긴 했는데요. 맞습니다. 자, 체력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벨로스레아. 네, 내주 딱 맞춤 먼저 하긴 해야 돼요. 오, 그 좋아. 오, 희성. 아,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되나요? 네, 이거 한 번에 가겠는데요. 네. 심플 위기 하지만 잘 잡아 내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교환이면 이겨요. 그렇죠. 네. 이거는 골이 글쎄요 가동이 될지. 지금 이렇게 보면 확실히 현재 게임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냥 볼이 기동하는 동안에 틀에 동선 두기고 그 다음에 그거 보고 그냥 편하게 자리 먹고 그냥 젠느 쪽으로 바로 뛴 거라서. 예. 가동이 안 됐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화면 거의 다 왔고요. 한 번 더 비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긴 있는데요. 네, 넘어가서 저기 할 생각이죠? 네. 밟아주면서 파일 드라이브 연계. 자, 한번 보겠습니다. 빙글빙글. 자, 빙글빙글 돌면서 아군 올 때까지 시간 벌었고요. 네, 커버가 됩니다. 네. 아, 제 생각에 늦지 않았습니다. 아, 좀 자고 네. 막 킬벤에 예. 지금이라도 그냥 교체가 답인가요? 네, 상대가 대처를 못하는 팀이면 모르겠는데 예. 이게 커버가 되거든요. 자, 늦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로 보면 확실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밸류가 제로예요, 지금. 아, 내 킹볼의 밸류가 제로라서. 예. 하지만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면 예 연습해온 게 있는 거죠? 예. 자, 현재까지는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습니다. 네, 참 이게 게임이 무서운 게 모든 게 다 결과론이에요. 맞아요. 안 먹혀들면 대체 저 아이는 볼을 왜 했을까 이러고 예. 먹혀들면 저래서 볼을 했구나. 오히려 대회에서도 높은 곳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또 준비를 해온 건데 네. 결과론적으로는 뭐가 안 되면 아실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제타는 땡큐죠? 어? 전공법대로 안 하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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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현재까지는 그러면은... 숱하는데 네. 핀이 그냥 계속 벨로스레아 카운터 치면서 그렇죠. 나머지는 그냥 희성이 길 열어주는 대로 가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타 디비전은 궁 하나 안 쓰고 여기까지 왔어요. 네. 5궁입니다 이제 5궁. 사실 궁은 위험해지면 쓰면 될 정도라서요. 네. 그래서 여기서 눌렀습니다. 아이오벤이 자, 그리고 2층! 다이너마이트까지! 밀려요 밀려요. 초월도 그냥 빠졌어요. 밸류가 없어요. 초월이 빠지면서 잡히는 건 좀 아쉬운데요? 네, 밸류가 없어요. 밸류가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네, 그만큼 포커페이스 선수들이 현재 힘의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옥제의 밥으로 앞단도 밀었고 자 그럼 예. 이제 여기서 직결이랑 집에 봐서 딜라인 한번 노려봐야 됩니다. 반대로 제타는 그래 우리 그러면은 핀을 미끼로 던지고 예. 앞을 밀자 이런 식으로 갈 거고요. 어? 맞습니다. 직결 빠졌어요? 잠깐만요 이거 펄스 때문에 빠진 건가요? 자 여기서 견디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뭐 견디면 괜찮아지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직결이 빠지면요 핀이 필요해요. 핀이 그렇죠. 눌릴 일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뢰밭 위쪽에 상단에 빠졌기 때문에 예. 이거 나도를 다이브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아까 지뢰밭이 있어야 더 뒷라인이 무서울 텐데 네. 아쉬워졌습니다. 이게 제타가 이제 이러면 수비 기어가 아니라 공격 기어를 올릴 거기 때문에 예. 최소한 펄스 안 들어갔고요. 이거 받아야 돼요. 나눠먹고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네. 아, 아 못 견뎠어요. 야 제타가 그냥 승석에 밀어버리는 그림이 됐거든요. 네. 자 그래도 프라우드가 알파에 잡아내면서 아직까지 균형이 완벽하게 무너진 건 아닙니다. 거기다가 밥도 있기 때문에 홀딩 싸움으로 가게 되면 할 만하긴 합니다. 예. 어떻게든 견뎌내야죠. 어, 핀! 그런데 공격을? 어, 잠깐만요 속상한데요. 이거 밥을 슬슬 던져야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자, 밥 없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나마 볼이 있어서 근데 오, 프라우드! 불려! 어? 살려줘 제발! 어, 얘기하고 있었죠? 거기다 시크릿 1킬을 내서 커버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좋은 수비. 우와! 위험했어요. 강심장이 네, 확실히 위험한 상황을 잘 넘기면 이렇게 리턴이 네. 네, 돌아오는 게 있군요. 일단 심플의 킬 거기다가 프라우드의 벨로스레에 대한 믿음 이런 게 좀 예. 있었죠. 만약에 볼 못 믿었으면 이거는 그 소유큐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죽었어요. 맞습니다. 그 제네타에 대한 좀 안 좋은 평가 우리 시청자분들 채팅에도 좀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만 네. 제네타 자체에 대한 평가 그죠. 보여줬어요 심플. 소유큐는 안 좋아요. 아, 웬만하면 안 좋아요. 하지만 대회는 팀합을 맞춰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심플 선수가 야타를 잘하거든요. 예. 그래서 자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슬슬 제타 입장에서도 좀 급해질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변수는 이제 펄스와 여우길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 자 프라우드 잘 피하고 있죠? 바이오리스는 그냥 딜러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 막고 그 최시만 프라우드까지. 우리랑 같이 사이드 밀어내고 공이 잘 됐죠. 예. 함을 미는 거 잡힌 것 같아요, 우리랑. 어 그런가 보네요. 네. 어. 자 그래서 여기서 심플 초월로 생존. 생존 초월. 좀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떨어졌고요. 어 다시 한번 좀 자야파로 오지는 아 못하는군요. 제타 방금 시간이 많이 탐했지만 초월 빠졌고 상대 좀 갈가 먹었고 이번에 우리 예. 자 뭐로 버틸 거지?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플 일로 와 갑니다. 잡으러 갑니다. 너 초월 없잖아. 네. 너 초월 없지? 아 집결 전에 아이고 어 근데 어 뛰어 들어오다가 들어오다가 교통사고 좀 났네요. 네. 터치도 충분히 될 거거든요. 예, 포커페이스의 호수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서 심플을 물어뜯겠다라는 제타의 과몰입을 포커페이스가 한 번에 잡혔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네. 안정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름 어느 정도 시간이 제타 흐름인 줄 알았었는데요. 네. 1분입니다. 한 번 더 저런 트라이가 가능하긴 한데 이번에는 밥도 없어서 홀딩이 약하긴 하거든요. 지뢰밭도 없고 예. 문제는 집결이 있어요. 그래서 힐벤 같은 게 좀 곁들여져야 아니면 더블 트랙 그렇죠. 확실하게 깨야 돼요. 자 이러면 오 바이올렛 오, 우와 왜 이렇게 미친 거예요? 오, 최세환 와! 우와 최세환! 연기가 좋았죠? 승복풀도 좀 돌지 않을 때 잘 잡았습니다. 제타 어느 시간 40초 오 이거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아니 윈슨이 좀 애매하다면서요. 윈슨 좋네요. 저 친구는 저래서 고를 했구나. 예 네, 왜냐면 특화되어 있고 내가 잘하니까 한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리고 한순간에 이제 화물 호이딩이 되는 구간이 되고 예. 흐름이 멈추니까 포커페이스가 원하는 대로 난전이 되고 있어요. 슬슬 게임의 흐름이 오히려 포커페이스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제타가 한 방이 있어요. 예. 공을 쓴 건 아니니까 다시 한번 똑같이 들어가면서 깎이지만 않으면 심플 픽사 깨기 그거만 되면 돼요. 저 들어가는 와중에 프라우드에게 잘못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네. 오 여기도 와 최세환 결국에 심플 픽사 쪽으로 못 들어가니까 예. 깎입니다. 깎여요 펄스? 펄스! 오. 아하 역행 없는 걸 알고 펄스를 붙여버렸습니다. 이러면 좀 더 봐야 돼요. 어? 발표 같아요? 남성 여기서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막는 거 맞죠? 어? 그냥 죽겠는데요? 네. 이제 직결이 빠졌고 초월이 붙으면 못 밉니다. 아니 그냥 그대로 막히면서 아... 설마 여기서 멈추네요 화물이? 멈추겠네요. 아 멈추는 건가요? 네 멈춥니다. 아 그렇게 되는군요? 네.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버렸네요. 역시 게임은 결과론입니다. 이러면 좋은 거잖아요. 네. 이거 좋은데요 레킨볼? 계속 이제 젠브 쪽으로 과몰입하는 제타에게 예. 젠브를 넘어가려면 토갱료를 두 번 내야 된다. 벨로스레아라는 그 이제 문지기와 최세환이라는 검문관을 통과해야 된다. 근데 못 넘어갔어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리고 제네타의 안정성이 후반에는 좋았습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제타가 아나키리코 조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취약해진 것도 없잖아 있는 건데 차라리 아나브리였으면 저 정도는 안 하게 될 것 같은데 예. 네. 근데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과론이에요. 네. 초반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 프라우드 선수를 여러 차례 노려주는 장면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을 프라우드 선수가 좀 프리하게 또 자유롭게 딜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화물은 여기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공격에서는 볼이 진짜 어렵죠. 네. 루트가 다 어느 정도 좀 보이고 저런 식으로 젠부 운영을 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아나브리로. 네. 그리고 제타는 또 재밌는 거 다시 한번 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리아리. 아 일리아리. 어 젠부. 근데 심플이 진짜 야타를 좋아하고 잘합니다. 스킨 최근 또 다시 이거 판매 여기에 나오고 있죠? 네. 예. 겸사겸사 이제 많은 분들이 나 지난번에 못 샀는데 이번에 사야겠다. 그렇죠.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네, 또 스킨 또 한번 지나가면 또 아쉬울 때 많거든요. 맞습니다. 자 이제 경기 다시 한번 준비가 됐고 포크페이스의 공격 턴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프라우드는 쏴보고 애쉬로 갈 것 같고요. 예. 자, 한번 올라가봐서 노려보자. 계속 겸 때려줍니다. 조합이 그쵸 트레이는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네. 예. 자 그리고 위도메이커로 한번 능선 예, 적들을 오 트레이서 잘 파이 이제 케어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턴도 빼서 이러면 폭패가 들어가기 괜찮습니다. 네. 실벤 자 머리 좀 많이 따갑죠? 아 프라우드 좋아요. 예. 이거 지금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샷으로 윈스턴만 때린다는 거는 저 윈스턴 밀어내고 나 딜각 내고 난 다음에 캐리하겠다거든요. 그렇죠. 예. 아 불쌍해요 저 윈스턴. 뭐 저항가 하는데 하루 종일 때 맞아요. 덩치도 커가지고 손목 숨을 수도 없고. 네. 자 이러면 아 왔어요. 화내러 왔어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겠죠. 저렇게 할 거면 차라리 애쉬가 낫지 않냐? 하는 얘기가. 네. 키를 못 만들면 맞습니다. 네, 밥까지 있으니까 자, 측면 길을 열어주고 있는 최사연입니다. 수면 좀 피했고 네. 뒤에 한번 힐맨 던져주시면 잘 뒤로 빠졌어요. 네 이거 제타 빼야 돼요. 방금 전에 좀 게이지를 많이 쓴 바이올렛이라 케어가 안 될 겁니다. 네. 자 현재 화물 아직까지는 뭐 정체되어 있고요. 슬슬 다시 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커페이스 자 프라우드의 양보선은 끝났어요. 이제 본인이 예, 해결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번 갑자기 머리 와 프라우드 나오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군한테 나노도 와! 와! 오 프라우드! 프라우드! 아 이것이 바로 프라우드다! 한방 했어요. 예 하나 했죠. 우와! 우와! 여기까지 하려고요. 이게 위도 이게 차세대 DPS입니다. 차세대 DPS! 네. 프라우드입니다! 위도우는요? 딴 거 필요 없어요. 1분 동안 위도우님. 예. 킬 안 하세요? 하다가도 두 방 딱 쏘면 위도우님. 그렇죠. 가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거예요. 프로시에서는 더더욱이요. 예. 야 이렇게 본인의 무력으로 뚫어버렸네요. 맞습니다. 위도 더 가나요? 자신감 좀 붙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스스로를 믿는 거죠. 픽을 믿는 게 아니라. 네. 사실 뭐 이제 밸류로만 치면 확실히 애쉬가 좋죠. 예. 하지만 저 맛에 하는 거죠. 맞습니다. 당신은 요즘에 위도를 왜 하십니까? 라는 물음의 답은 보통 그치. 낭만이니까. 맞아요. 낭만이 가슴이 식혀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러면 이 2층에서 오래 사서 못하면 1대1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은 답답하면은 에코까지 꺼내는 흐름으로 이어질 거고요. 제파는 예. 그걸 노려야 되고요. 맞습니다. 다시 한번. 자, 뚫기 위해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우와! 위도우메이커를 왜 하시나요? 요런 것 때문에요. 맞습니다. 요것 때문에! 위도우가 잘만 쏘면 네. 상대방 일리아리, 아나, 뭐 예수가 1대 3도 가능하겠네요. 머리 한 방을 꿰뚫으면 우리 팀한테 찬사를 들을 수 있는 저것 때문에! 우와! 요것 때문에! 당신은 위도우를 왜 하십니까? 오 마이 갓! 저것 때문에! 요것 우와! 때문에! 우와 프라우드! 당신은 저격수를 왜 하시나요? 날 뛰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 때문에 합니다. 요거 하나 때문에. 야, 진짜 프라우드 선수. 영리하네. 와, 이 경기를 지배하고 있는데요. 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요? 위도우 샷 두 방에 끝났는데. 예, 자리가 다 죽겠습니다. 위도우 때문에. 와, 거기에 펄스. 게임이 망가지고 있는데요. 흐름은 보통 이어지죠. 이게 게임 박살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아니 위도우가 왜 궁극기가 적외선 투시겠어요? 예. 일반 스킬이 궁이니까. 맞아요. 스킬 예. 평타가 이거 이게 궁이니까. 맞습니다. 머리 맞추는 게 궁이에요. 제타 않아요. 네. 커버할 건 맞습니다. 네, 이번에 많이 주지 않으면서 막아야 될 텐데요. 네. 밤에 뭐 일단 이번 턴 자체는 지형이 예. 많이 깨지기도 하고 바쁘기 때문에 그렇죠. 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포커페이스. 네. 그래도 소비금 두 개를 누르지 않으면서 버텨주고 있는 제타 디비전. 네. 좋습니다. 자 다음 턴을 봐야겠네요. 결국에 프라우드 다시 한번 셋업 시킬 수 있는 나노는 있다 보니까 예. 자 여기서 또 샷으로 가야 돼요. 자 태양장님 흐름 위에서 한번 쏴보나요? 버티겠어요? 열상 어딜 버텨 어딜 버텨 어딜 버텨 일로 와. 오오오. 잡아냈습니다. 오 교환. 근데 그래도 안 할 잡아서. 예. 그러면 네. 한번 흐름을 끊어내긴 했습니다. 네. 이 판단 자체도 근거는 그거죠. 상대가 위도우니까 이 위를 뺏고 싶어서 쓴 겁니다. 네. 그렇죠. 자리 싸움에 또 의도가 있군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서로 간의 궁극기인 오 탱커에 잡히는 타이밍이 어떨까요? 자 그리고 나동원 가지 있는 필입니다. 네 아직 시간의 여유는. 예. 오 알파이.
슈가 슬슬 끌어주는데요. 네, 근데 확실히 알파이하고 희성의 역할이 좀 중요해요. 프라우드의 딜각을 막기만 한다면 상대 사실 메인 플랜은 본인이랑 비슷하고, 그렇죠. 그리고 받아치는 입장에서 편하기 때문에, 네, 자 봐야죠. 아직은 몰라요. 맞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위도우는 경기 내내 1에서 주사 6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선수는 계속 6이군요. 지금 주사위 8인데요? 8은 어디 있는 거예요? 팔각 주사위에 있죠.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장난 아닙니다. 자 이러면 바이올로 없습니다. 위기입니다. 네. 어? 키리코 등장. 자 키리코 등장. 1리아리로는 안 된다. 이럴 때 알파이 선수는 좀 해줄 수 있습니까? 네, 펄스고 펄스인데 나노도 있기 때문에 빅라인 붙이면 됩니다. 자 심플. 자 물로 들어왔는데요. 오히려 잡으러 왔어요. 펄스. 자 들어와서 최승환이 잡아냈습니다. 근데 이거 그 유지하는 힘이 약해서 이거 갈만한데요. 포커페이스 트레이스가 없는데요. 나노 벨로스리아입니다. 딥라인 드리블. 딥라인 오지마 드리블. 안전핀 거리 좋습니다. 네. 거기에 희성이 나노방 비비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집결까지는 와야겠는데요. 예 막을만한데요. 네. 원시분도도 있습니다. 서로 교환. 드리블에 바이올렛 살았고. 와 힐러 다 잡았어 희성. 아 근데 핀이 진짜 많이 수상했는데요. 예. 승부력이 네,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빨아들인 다음에 네. 생존하면서 어그로까지 끌어주네요. 나노베비제로. 와 이걸 잡고 합을. 오. 오. 어 여우길 뺐어요. 어 이러면 다음 턴 보자. 어. 네, 잠깐만요. 근데 여우길 때문에 막힌 막힌데. 아 희성이 4명 잡았어. 네. 자 이러면 이번 턴은 크로라 잡혔고. 집결? 설마 잠깐만요 이거. 그래서 희성 그거 살아요 무조건 살아요. 벨로스에 살아요! 터치 이게 알파이 펄스! 어 펄스가 안 붙으면 끝나요! 안 들어갔어요? 어 이러면! 근데 이러면 이제 비벼야 돼요. 무조건 비비고 인원수로 승부 봐야 되는 제타입니다. 아 위기입니다. 이거 밀릴 수 있는 분위기! 네 갑자기 팔아! 밀려요! 와 들어가 버립니다! 포커페이스가 경기를 잡아내는군요! 야 이게 리스폰 때문에 마지막에 꿈을 하나하나 갉아먹는 싸움이 되는 바람에 예. 야 픽살 집결! 거기에 식겁한 원시분도! 그 다음에 슛을 던질 수밖에 없는 알파이의 펄스가 빗나가면서 그렇죠 메워졌어요 힐백까지 들어가면서 저는 좀 민선이 잡히면 모르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 끝자락에서 생체 수류탄 한 방 딱 맞으면서 회복이 되는 그 순간 정말 영웅 등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야 모든 걸 다 얻었네요 승리와 함께 프라우드의 매드무비까지 그렇죠 확실했었습니다 이번 세트는요 주인공은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라우드였습니다 네 야, 간만에 그 최근에 저런 낭만 터진 거는 해피 위도우였거든요. 예. 그 블리자드 월드에서.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또 오랜만에. 아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예. 튀는 플레이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때 그 삼거점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들어오는 적들 한 명씩 다 잡아내는 거. 네, 삼킬. 예. 네, 거기에 버금가는 킬이었어요. 대단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중요한 타이밍, 스코어상 밀리고 있을 때 이런 슈퍼 플레이를 한다. 보통 이럴 때는 위도우를 꺼낼까 하면은 그냥 안전핀 또 안전하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애쉬라는 무난한 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그냥 말려도 예. 밥으로 기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사실 내가 잘 못해도 티가 덜 날 수 있잖아요. 네. 하지만 이럴 때 위도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좀 놀랍습니다. 나만 믿어.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스코어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두 팀 전에 만났을 때도 3대2까지 갔습니다. 과연 오늘 경기 어떤 팀이 흐름을 다시 한번 잡게 될까요? 3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두 팀의 3세트 전장은 바로 루나사피입니다. 제타의 선택입니다. 예. 근데 루나사피는 맵 구조 자체가 되게 다양한 게 많이 좀 공존할 수 있는 맵이잖아요. 그렇죠. 러쉬도 되고 시그마 형태의 포킹도 되고 네. 최근에 뭐 레킹볼도 많이 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레킹볼까지 나올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두 팀 모두 다양한 조합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좀 되었고요. 네. 자 그래서 특히나 이 포커페이스는 멤버가 많잖아요. 교체 출전을 통해서 이렇게나 좋은 전략이 나오는 팀 많지는 않은데 대표적으로 좋은 예가 바로 포커페이스입니다. 네. 저는 앞에서 그만큼의 그 프라우드의 오늘의 주사위를 봤다면 예. 저 포커페이스가 프라우드의 히트 스킬에 포기하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오늘 그 순간만큼은 저는 좀 마음에서 우러나서 드린 말씀인데 네. 차세대 뭔가 립 느낌의 그런 힘을 잠깐 네. 2세트만큼은 좀 보여줬는데 아 대단한 활약이었습니다. 일단 오늘 쇼차가 나왔습니다. 아 무조건이네요. 네. 하지만 립처럼 되려면 한 5년 정도 그렇게 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선수 교체를 통해서 베르나르 선수가 이번 경기에 또 등장을 하는군요. 저 궁금한데요? 디바 베이스 가나요? 디바의 예. 주독
오, 제가 준호에 너무 꽂혀 있나요? 네. 아, 근데 그게 정상이죠. 그럴 수 있죠. 네. 아, 저 준호 되게 좋아해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면서 되게 매력 있는 캐릭터다라는 느낌 받아가지고 예. 네, 더 많이 보고 싶은데 생각보다 뭔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기도 하고 하지만 네. 뭐 아군 맞추고 뭐 정맞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베르나르 선수의 등장에 힘입어 문제 해결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픽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좀 끌어낼 수도 있는 건데 아, 이번에 어떨지 그대로 갑니다. 포커페이스는요. 아마 뭐 모르긴 몰라도 예. 레킹볼을 좀 신경 쓰는 상태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앞에서 돌아도 때도 본인들이 공격할 때 초반에는 잘 됐지만 그렇죠. 후반부 그러니까 마무리 될 때 보면 벨로를 못 막았거든요. 맞아요. 레킹볼에 막 흔들리고 최상에 들어와서 딜라인 깨버리고 이러니까 맞아요. 바이올렛의 활동량도 좀 줄어들고 이랬기 맞습니다. 때문에 디바를 좀 할 생각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아하. 아, 핀의 준호는 새채인데 경쟁에서 준호는 왜 힐 안 준호? 아, 준호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드립이 여러 가지 좀 어울리는 그런 캐릭터이기도 하고요. 네. 아, 많은 것도 또 준비해 왔습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어떤 밈이죠. 예. 네, 그 이제 그 땡카호톡에 예. 나오는 그 카톡 밈이에요. 아, 네. 우와! 세상에. 아, 정말 이런 분들 때문에 저희가 또 힘나서 중계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와, 마스터 구간이신가 봐요. 저는 꿈에 튀었는데 그렇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마스터 구간도 준호가 자주 출몰하는군요. 아, 그렇죠. 왠 줄 알아요? 나는 재밌으니까. 맞긴 해요. 예, 네. 재밌는 거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저는 제2의 모이라의 출연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 그 정도예요? 저는 재밌거든요. 아, 맞아요. 저도 모이라 할 때 진짜 재밌어요. 네. 예, 제가 모이라 특집 좀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죄하겠습니다. 자, 제타 디비전은 자 이번에 패배했다 보니까 3대0 승부를 뭐 하고 싶었겠습니다만 체급을 봤더니 페이스도 작지가 않아요. 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본인들도 잘 쏘는 히트 스캔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좀 수비가 필요하다라는 예.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번 세트 다시 한번 멤버 교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재밌는 것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디바의 등장이 나올 것인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네. 뭐 원체 그 인게임 안에서 베르나르 선수 솔직히 이제 커버해 줄 수 있는 영웅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예. 오리사, 시그마, 정커 퀸, 뭐 디바, 자리아 그리고 윈스턴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선택지는 좀 더 넓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자, 그래서 이번 세트에서 포커페이스가 2대1로 이길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제타 디비전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여유 있게 지금도 알파이 선수의 표정이 좋아요. 네. 일단 알파이 아까 앞에서 네. 도라도 후반부에 수비할 때 본인이 그 활약한 장면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또 이제 어느 정도 기분 타잖아요. 네,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좀 세팅 좀 마무리 작업을 해주고 있는 모습의 베르나르 선수고요. 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타 윈! 맞습니다. 제타의 승리만을 바라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 글쎄요. 나노 준호 가자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난 경기 내내 나노 준호긴 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한번 그걸 봐야 된다 이거죠. 하지만 그죠. 예. 아, 맞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바이올렛이라면 좀 받을만 하죠. 그렇죠. 뭐 일단 공격성 자체 하나만큼은 거의 진짜 일당백으로 해주는 선수고 예. 준호가 은근 딜이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예. 딜레 괜찮죠. 보다 세요. 네. 아무래도 뭐 펄사 어리라던가 네. 뭐 평타를 통해서 데미지 나름 들어가니까 그런 힘이 있고요. 3대1로 이겨주길 바라는 모습에 제타 디비전 핀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는 과연 어떤 팀이 잡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제타 입장에서도 이번에 결승전을 노린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오늘 경기 치게 되면 뒤로 가면 갈수록 뒷심이 빠지는 그런 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뒷심하면 제타였거든요. 원래 있던 게 없어지는 것만큼 아쉬운 순간이 없기 때문에 예. 더 힘을 내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반면 포커페이스는 여기서 한 점 더 따내게 되면 매치 포인트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이어지는 경기에서 어떤 팀이 다시 한번 승기를 잡게 될지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3세트 만나보겠습니다. 아, 귀여운 인형도 있네요. 네. 디바는 거의 확실해 보이죠. 그렇죠. 양팀 준호 올려놨고요. 네, 물론 뭐 좀 더 봐야 됩니다.
이러면 예 루키가 될 것 같아요. 디바 루키에 때려넣는 러쉬가 될 것 같습니다. 하이퍼링 좀 깔아주고 속도 높여주고 교체해 줍니다. 갑니다. 코페이스도 러쉬 형태긴 하지만 예 프라우드가 중심이에요. 그 차이가 나네요. 예 결국에는 본인들은 받고 어허. 들어오는 걸 받고 프라우드로 쏴서 정리하는 거고. 아 네. 제타는 웬만하면 대치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옛날이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죠. 이게 이제 캐서린은 대치 캐릭이 아니에요. 사거리가 네. 짧아졌기 때문에 웬만하면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뭐 준근접이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거리 두개 오래 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거는 프라우드가 좋은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상 플로라와 프라우드의 자존심 싸움. 그렇죠.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계속 얻어맞으면 밥이 금방 오는 거예요. 네. 오! 초반에는 벨로스레에 대한 압박을 주면서 오! 근데 오히려 베르드르가 먼저 터졌는데요? 오! 잘 받아쳤는데요? 예! 네. 프라우드가 지금 뒷량이 말이 안 되겠어요? 예, 네. 말이 안 돼요. 진짜 말이 안 돼요. 최수영과의 이런 연계기가 좋은데 오히려 제타 대표전의 초반 흐름이 안 좋습니다. 네. 생각보다 벨로스레아가 너무 오래 잘 견뎠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위기가 되는 건데 나름의 좀 반격을 그래도 해주고는 있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좋은 교환이 나고 있는 포커페이스라서 예. 끌고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방에서 힐도 필 잘해주고 있는 핀과 바이올렛 좋습니다. 네. 궁턴이 그래도 제타가 빠릅니다. 바이올렛이 예. 벌써 피트가 왔거든요. 뭐 저 안에서 뒤에서 막 때리던데요? 오래 살고. 아니 근데 예. 뭐 본인들이 이제 많이 맞았고 프라우드 궁이 빠른 만큼 빨리 왔겠지만 비트가 왜 여우길이랑 같이 와요? 그게 좀 재밌는 거죠. 네. 예상 못할 것 같은데요. 아무리 핀사라도. 그것도 포커페이스가 이번 턴이 어렵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예상해요? 자 바브로 견디기! 아, 분명히 치고 눌러버립니다. 그쵸, 비트가 너무 빨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가불기인데요. 네, 여우길 비트라서 예. 가불기가 맞죠. 바이올렛 선수가 이런 팀은 대체로 그랬었습니다. 비트가 상대보다 항상 먼저 있으니까 그 첫 턴에서의 이득을 좀 많이 봤었어요. 사실 픽사 선수도 비트 빠르게 돌리기는 정말 진짜 저리 가라 하는 선수인데 예. 어마무시하게 빨리 돌렸습니다. 그쵸. 자 그래도 문제는 점유율은 그래도 웬만하면 밀기에서는 포커페이스가 유리하게 가져갈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네, 뒷라인 상궁이 좀 압박이죠. 예. 플로라의 궁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심플 픽셀 궁이 남은 시점에서 포커페이스가 좀 셉니다. 그렇죠. 네. 흘리는 게 필요한 제타예요. 맞습니다. 중심을 밴다는데 네, 최대한 딜을 많이 흡수하고 난 다음에 방어의 타이밍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자 케어 다 됐고요. 다시 한번 정면 싸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을 좀 포커페이스가 흘려지기 싫어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우위 계속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착 상태. 근데 좀 많이 뿌는데요? 예. 자, 여기! 이제 이러면 흘려질만한, 오! 못 흘리는데요? 흘릴 수가 없는데요? 잘 노렸는데요? 예! 자, 여기도 위기! 예. 이러면 근데 제타는 피해 최소화. 예. 더 이상은 당하지 않겠다. 예, 잘 빠졌습니다. 이러면 잘 못 빠졌습니다. 맞습니다! 프라우드가 브레이크 하나 더 걸었어요. 그래서 네. 아직 비트도 있고 절멸도 있습니다. 이게 키리코가 살았으면 여기서 비비면서 터치하고 그 다음에 궁을 맡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더 미터를 안 밀리고 여우길까지 뺐다라고 갈 텐데 예. 더 밀린 게 손해예요. 문제는 여기까지 밀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비트가 남았고 예. 본인들은 비트가 멀었고 알파이 하나 해야죠. 자 확인해 봅죠. 성향이 진다. 따당! 따당! 아하! 견뎠고요. 이스 타이밍 좋았고요. 리필! 자, 잡고 리필! 아, 근데 리필이 안 됐어요. 아, 이거 픽사가 잡아냈습니다. 네, 변수를 못 만들면 밀리겠는데요. 절벽까지 둘러버렸어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더 갈래, 더 갈래, 더 갈래? 네, 가드 올리고! 출갑니다! 여우길 한 대 일로 와! 아니, 이거 포커페이스 어디까지 가요? 아니, 이제 감당 안 되겠는데요, 이거? 여기 여우길 그냥 버려준 건데? 예! 네. 이거 큰일 났는데요? 진짜 큰일 났는데요? 다음 턴에 이러면 비트가 진짜 맛있게 들어가야 돼요. 맞습니다! 네. 한 명씩 계속 잘리는데요? 이러면 슬슬 이제 캐서디에 대한 의문 부호가 좀 들죠. 생각보다 리턴이 적어요.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소선. 데이팅도 하고 난전에서 내가 좀 뭔가를 만들겠다. 예. 근데 문제는 벌써 100m란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 비트가 안 살면 예. 여우길이 와요. 어허. 살아야 돼요. 맞습니다. 물론 여기가, 아, 근데 저기, 아니, 맵이. 예! 비트 살리기 너무 애매한 위치까지 밀려가지고. 살짝 거리두면서 오히려 궁을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다가와 다가와거든요. 그렇죠. 자 팝! 시간 벌기! 네, 궁 써라 이거예요. 궁 눌렀습니다. 자 너무 재미롭고요. 픽 써! 펄스! 와 궁이에요 여기. 펄스 데미지 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드리블의 여우길. 잠깐만요. 제타 말라죽어요? 체력 관리가 안 돼요 제타. 말라죽어요 말라죽어요. 이러면. 아 네? 이거 어떡하죠? 끝까지 들어가는 흐름인데요. 잠깐만요. 4면 추가합니다. 네. 자 이러면. 코코페이스가 제타스럽게 너무 잘하고 있는데요 진짜.
자, 여기서 계속해서 110m까지 가고 있는데요. 나왔다 그 녀석 준호. 예, 준호가 나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시간이 많이 남긴 해서 흐름을 굴릴 수 있을지를 보긴 해야 될 텐데. 예. 일단 당장 여우긴 있다 보니까 힐의 여우긴이 흘려지지만 않는다면 한번 막을 수는 있습니다. 왕급전도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포커페이스 한 번의 타이밍에 하이퍼링 같은 거 한 번에 꽂아가지고 확 들어가가지고 한번 걷어낼 수는 있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픽사의 비트가 얼마 안 남아서 교환을 한번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픽사 선수가 비트까지도 손쉽게 채운다라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나 하이퍼링 깔았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예. 4분 때가 남아서. 그래서 지금부터만 약점에서 될 겁니다. 여길. 나 핀. 자, 깔아주고요. 화력, 화력, 화력이. 자, 여기서 정말 방울. 이건 잡았습니다. 네. 방울 타임이 나이스라서. 예. 버틸만 했는데 비트 전에 마무리 잘했습니다. 자, 이러면 이번 턴은 말 그대로 대승입니다. 네. 다음이 중요해요. 예. 다음이 벨로 픽사 vs 플로라 베르나드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알파이가 거기서 어떤 MSG를 뿌리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본인이 펄스기 때문에 벨로스레한테 부활을 걸어서 터트릴 수 있는가를 좀 봐야 되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 뒤집으면 역전도 나와요. 왜냐면 바이올렛의 궁이 이제 곧 차오를 거기 때문에. 예. 봐야 됩니다. 이 한타 진짜 중요해요. 그만큼 많은 것이 걸려있는 중요한 한타입니다. 네. 이론상은 포커페이스가 유리하죠. 그렇죠. 네. 절멸도 있고요. 맞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야지만 역전할 수 있는 겁니다. 와, 오히려 특수한 잡아냈습니다. 준호 암살. 예, 이러면 어떡해요? 아, 지형이 반으로 쪼개졌는데요. 궁이 눌렀습니다. 최세환 뒤에 와서 먹었습니다. 네. 궁기를 잘 먹어줬고요. 아, 근데 이게 전선이 비틀고 있어가지고. 예. 거기다가 궁을 돌려내는 바이오스타에서 패스? 별이라도 위기? 안 들어왔고요. 자, 이러면. 메카 관리도 쉽지 않은데요. 포커 페이스 좋습니다, 지금요. 오늘 경기를 계속해서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타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네, 현재까지는 무기력하죠. 저 반격이 필요합니다. 일단 궤도 광선이 왔으니까. 아, 중요한 게 맞죠. 네, 광선 떨고 가지고 여우길 리셋 한번 시키고 나서 본인들이 여우길 돌리고 흐름 한번 회복해야죠. 자, 그런 게 안 나오면 무득입니다. 네. 자, 벨로스레 아빠. 자, 앞단에 가르고 있습니다. 여우길 궤도 광선. 궤도 광선 뿌려주고요.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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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 커버가 됩니까?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되는 분위기. 네. 갑이 지나가긴 했지만 궤도 광선이랑 힐량이 커버가 될 겁니다.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네. 오, 궤도 광선 굉장히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예요. 힐 되는 오리사. 네. 아하. 자, 여기서 손자기만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야, 근데 오늘 포커페이스가 교환이 매섭습니다. 특히 최세환이. 예. 지금 살벌하거든요, 이번 세트. 원래 우승권의 팀들이 하는 플레이 있잖아요. 네. 죽을 때 죽더라도 상대 몇 명을 잡고 가니까. 그쵸. 그러니까 뭔가 흐름이 이상하네요. 그 이제 그 이제 적합한 표현이 좀 있겠습니다만. 예. 조금 그 센 표현인데 꼬작. 아! 네. 그 상황이랑 맞지 않네요. 네. 어쨌든. 제가 퍼스 또 먹었어요. 문제가 지금 플로라도 잡혀서 최세환이 계속 건들거든요. 예. 옆에서 갈만하면 플로라 잡고 갈만하면 바이올렛 잡고 이러니까 전진을 못해요. 거의 뭐 최세환 선수가 전성기 느낌으로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 이게 여우길이 여기서 또 빠지면 안 쓰고 싶을 텐데 써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밀어내기 위해서는 뭘 네. 해야 되잖아요. 쓰긴 써야 돼요. 자, 여기 들어와서 여기 깔았습니다. 드리블. 오히려 바이올렛 잡혔고요. 핀 봐야 돼요, 이거? 네.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이게 프라우드가 잡힌 것보다도 바이오를 시켜가지고 예. 보안 나면 안 되면서 자, 심플 잡아! 됐습니다! 네. 아, 이번 턴은 그래도 시원하게 이겨내는 분위기죠? 맞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근데 로봇 도둑이 로봇 도둑이 몰래 어디까지 민 거예요? 한 10m 밀었는데요? 와, 이 판단 보세요. 오늘 최세와 최버지 모드예요. 예, 오늘 별의별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포커페이스를 광저우로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계속해서 화물 도둑질 당하는 그거 있잖아요. 네. 최초의 그 화물 도둑이 누구였었죠? 예, 플랫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아, 오, 옛날 생각 나네요. 아, 지금 160m를 밀어야 되는데 예. 이제는 1분 2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버클럭이 뭐 하나 해야 돼요. 여기. 자, 오버클럭도 그렇고 펄스도 그렇고. 네. 자, 오버클럭 열었습니다. 아, 그때 다 숨었어요. 플레이 때가 없어요. 옛날 공이 아니에요. 아, 절멸. 절멸 그렇게도 뭐 이게 어쩌나요? 자, 교환 구도는 제 타이가 안 좋습니다. 네, 아, 벨로를 못 넘어갑니다. 저게 살았어요, 벨로스를요. 네, 절멸 벨로가 완전 살아가지고요. 우와, 이러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꿈과 희망의 궤도 광선이에요. 그리고 알파이어 베네나가 남아가지고 조화를 받았기 때문에 예. 저 궤도 광선으로 메워야 되고요. 그래서 나름의 궁기를 뭐 채우다 보면 뭐 할만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반대로 포커페이스는요, 심플합니다. 심플 궁만 오면 돼요. 아, 너무 심플한데요? 네. 너무 편한데요? 쉬운데요? 심플이 암살 당하지만 않으면 돼요. 예. 네. 솔직히 뭐 싸우다 보면 4궁인데 포크페이스가 네. 일반적인 상황으로는 안 집니다. 여우신 그 소환 눈이 캔슬 당하지만 않으면 예. 지금부터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뒷라인에 타고가 난다면 그렇죠. 그렇죠. 과연 그밖에 어려운 상황에서 제타 디비전 희망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코어 앞서나가 칭전. 예. 전장은 심지어 제타가 뽑은 전장이거든요. 그러면 더더욱 이겨야겠죠. 네, 기세를 끌고 갈 수 있어요. 네. 자, 여기서 펄사 우리 한번 날려주고. 오! 오. 자, 여기서 밤 궤도광선 승부수입니다. 아! 브라우드 이걸 잡아버리면서 심지어 피니 같아요. 미래가 없습니다.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 이거 활약 못 견디죠. 경우의 수의 승리라는 경우의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삭제가 되면서 경기를 다시 한번 연거푸 따내는 포커페이스입니다. 아니 2대0이에요? 네. 아, 2대1이에요. 스코어를 오히려 포커페이스가 좀 앞서게 됐습니다. 그 벨로스리아가 진짜 너무 좋아졌습니다. 최세환과 함께 둘이 밸류가 사니까 예. 디바가 앞에서 뭔가를 해주려고 해도 안 되고 오히려 디바만 뜨고 그렇죠. 네, 좀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네, 그래서 뭐 경기 내용에서도 포크페이스는 와 이제는 확실히 기존 강팀 반열에 준하는 혹은 올라선 경기력이네요. 네. 와 오늘 최세환. 최세환. 와우. 아까 저 살짝 채팅창 봤거든요. 예, 예. 아 세환이 형 요즘에 좀 저점이야. 어허? 힘내줘 이랬는데 한 번에 그냥 최버지 모드 드디어 나왔어요. 네. 사실 상대적으로 약팀일 때 강팀을 상대로 해서 빛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당시 최자 선수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사람 또 있었잖아요. 그쵸. 뭐, 특히나 프로피식 뭐 아버지 모드 나올 때 예, 그리고 리브 최산 선수도 그 어려운 팀에서 대단한 걸 좀 많이 했었거든요. 동부 3대 아버지 최버지 그 이제 리버지 예, 그쵸. 그리고 푸버지 그렇죠. 네. 또 지머니도 좀 기억이 나네요. 지미 선수 터지는 날을 다 잡아버렸었잖아요. 그때 광주는 가족이었죠. 아 그렇죠. 한 네. 가족이었었고 맞습니다. 그립습니다. 자 이렇게 스코어가 2대1이 되면서 오히려 제타 디비전이 쫓아가야 되는 그림이 됐습니다. 자, 이 문제 좀 크게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프라우드의 히트 스캔을 묶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예. 중요해 보이고 차라리 그냥 윈스턴 쪽이 낫지 않나라는 고민도 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좀 아프리카 쪽에서는 태초에 카버지가 계셨다고. 아, 그래요. 아, 원조는 더 먼저 있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분도 동부입니다. 아, 맞네. 동부에 네. 좀 많이 있네요. 이게 좋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4세트에서 3대 1 승부가 나올까요? 아니면 2대 2까지 가게 될까요? 4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4세트 경기입니다. 뉴 정크 시트를 골라줬군요. 탱커 선택이 궁금하네요. 예. 그러니까 히트 스캔을 막기 위해서 희성을 기용하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그냥 상대 레킹볼을 의식해서 디바를 선택할 수 있는 베르나로로 가느냐 이 좀 그 양자택일에 걸려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전술을 좀 걸기 위해서 이렇게 제타 디비전이 픽을 해주게 되었는데요. 자 포크페이스의 기량에서 단순 뭐 운 이런 게 전혀 아니었었습니다. 네. 순수 실력으로 경기를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량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긴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메인 딜러 싸움에서 우리가 밀린다 싶으면 방벽으로 막아야 되는데 그 타이밍 때 이제 레킹볼이 들어가면 흔들리니까. 그렇죠. 일단은 베르나르 플랜을 유지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디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고 만약에 라마트라가 나온다면 사실 네. 전통적인 클래식 방법은 오리사 쓰면 돼요. 그렇군요. 네. 또 오리사를 굉장히 또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코인이 없다라는 것이 제타 입장에서도 좀 급해질 수 있는 그런 이유이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4위가 2위를 잡게 된다? 이거 확실히 좀 파장이 좀 있는 경기입니다. 그쵸. 제타는 엄밀히 말하면 2등으로 올라왔는데 3, 4등한테 치는 겁니다. 오, 그렇죠. 네. 이러면 확실히 상위권의 흐름이 1위는 확고부동한 확실히 뭐 1황 이런 느낌인데 2, 3, 4위의 흐름은 또 이거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쵸. 서로가 서로를 만났을 때 잡아먹을 힘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라서 예. 예, 이거는 정말 제타 팬분들 입장에서 원치 않는 흐름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팀의 4세트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코인 없습니다. 제타 디비전 채워야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꽉 채웠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만나면 꽉 가잖아는 느낌으로 이번에도 4세트 한번 이겨봐야죠. 자 그리고 오늘의 최세환 선수의 말 그대로 날뛰는 이 모드를 제타는 막지 못했었습니다. 네. 프라우드 선수도 함께 날뛰었었는데요. 과연 이번 세트에서는 다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4세트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두 팀의 4세트입니다. 제타 디비전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아무래도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팀을 만났는데 네. 지금 이 상황은 달갑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오리사 쪽으로 풀어가는 것 같아요. 맨 처음이 경기장이다 보니까 예. 라마트라 쪽은 좀 의식한 픽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베르나라 선수는 좀 언급해 주셨던 또 오리사도 한번 꺼내보는군요. 네. 이렇게 되면 포커페이스의 드리블 이후의 다이브를 베르나르가 잘 받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결국 제타는 플로라예요. 어허. 플로라가 해결해야 된다 플랜입니다. 맞습니다. 네. 오. 자, 그만큼 주포가 제대로 활약을 못하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네. 반대로 포커페이스는 갉아먹으면서 스킬이 빠지면 덮는 형태라서 예. 본인들이 얼마나 한 번에 덮었을 때 플로라를 보낼 수 있는가가 중요하고요. 이렇게 말이죠. 들어올 때 예, 맞받아치기가 중요합니다. 바이오를 잘 밀었죠. 예. 점프랑 간격이 떴어요. 자, 시간 잘 벌었습니다, 제타. 벨로스의 위기. 차는 얼마 없습니다. 아, 날라 죽었어요. 이렇게 말이죠. 네. 자, 이러면 이제 이대로 갈 건지 수정할 건지를 포커페이스가 선택을 하겠죠. 예. 확실히 캐서디까지도 들고 있다 보니까 근접했을 때의 파괴력은 보통이 아닙니다. 맛 오리사. 네, 바로 수정을 하네요. 왜냐면 이게 주도권 자체가 제타가 예. 수비로 받고 그리고 거점이 이미 있는 상태다 보니까 불편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소전을 꺼내든 프라우드입니다. 네. 이러면 이제 마냥 대치를 못해요. 왜냐, 소전이니까 시간을 주면 충전이 되고 캐서디도 사거리가 짧으니까 무리를 해야 되는 제타입니다. 네. 자, 소열착 빠졌고요. 자, 다시 한번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제타 디비전 이제는 들어가죠. 오, 근데 피니 궁이 빨라요 지금. 예, 아주 빠르죠. 네. 빠르게 차올라서 예. 자신감이 있습니다. 알파이가 잡혔고요. 이제 봐야 돼요. 여우의 화력 때문에 여우의 화력 우와! 때문에 이거 뭐예요? 속도 뭐예요? 따당땅땅땅 예. 자, 물러나게 만들었죠. 여우의 카운터 드립을 하고 여우의를 빨긴 깔았는데 예. 자, 글쎄요, 이게 결국에는 틀의 힘으로 버티는 거거든요. 예. 자, 그만큼 1점을 주지 않겠다는 건데요. 예. 여기 자, 케어가 되고 있습니다. 어려워 보이긴 해요. 이게 화력 집중. 우와! 이게 무슨 이런 얘기 다른데요? 예, 비트차기 직전에 이것도 이렇게 됐습니다! 참! 그래도 이거는 가볼만해요. 왜냐면 상대 유심을 잡았다 보니까 예. 유지력의 차이가 있어서 힌가 밑에만 돌리는 방향으로 가면 충분히 비볼만 합니다. 자, 그리고 화이 먹자. 부쳤죠? 와, 최소한 진짜 모르겠는데. 하지만 알파이! 계속 교환! 비트! 궁이라도 빼자! 그런 생각인가요? 네. 자, 카운터 비트! 일단 포커페이스 가도 성공입니다. 맞습니다. 반대로 제타는 우측이고요. 결국은 1점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누를 수밖에 없었다 라는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데요? 장군 먹문 예. 예. 화끈한 그런 한타였었어요. 양팀의 트레들이 오늘 알파이도 궤도에 오르니까 재밌어요. 예. 보는 재미가 있어요. 자, 그런 게 확실하게 좀 트레에서가 화려하긴 하죠. 네. 자, 다시 한번 지역에서 플로라 선수가 조금 늦는 상황이고요. 그림상 포커페이스가 앞을 너무 잘했어요. 궁 싹 다 뺐거든요. 예. 핀에 도는 궁까지 제타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리는 먼저 잡았지만 결국에는 포커페이스가 프라우드고 벨로스레아 부분으로 오, 이거 보세요. 그쵸, 뭐 투창으로 한 번에 보내면 또 이제 공짜로 먹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근데 결국에는 프라우드 벨로스레아 궁이 오면 강제로 열어야 칠 건데 네. 지금 막을 궁이 없어요. 자, 그래서 들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딩 중. 체력 오버클럭 열어버렸습니다. 오! 자, 케어만 되면 끊어줄게. 자, 시간 좀 봤고요, 여우기. 예, 이제 견뎠죠? 아, 이러면 좀 어려워지죠, 포커페이스인데. 여우기가 함께 이어지는 프로라인 콤보는 뭐 환상적입니다. 네, 틀에 어차피 곧 오고 본대 4명 살았으니까 이러면 심플의 여우기로 예. 들어가면 됩니다. 자, 심플. 이제 99. 네, 트레를 기다리고 있어요. 네, 트레 오면 그대로 들어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베르나르가 수호의 창으로 얼마나 막아주시느냐가 중요하고요. 그게 중요하게 찍어갑니다. 네. 드림을 줘요. 수호의 창 빠졌습니다. 와, 그럼 플로라 오히려 잡았어요. 살아나기 시작하는데요, 플로라. 예. 저 조합이 플로라 밀어주기인데 예. 플로라가 해야죠. 자, 이걸 그거 못하면 못 이기니까. 맞습니다. 히트 스캔인데 예. 본인이 기회를 잡았을 때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최대한 계속 쫓아가고 있습니다. 웬걸 손보 없는 킥보가 눈앞에. 그리고 여기서 펄트 벨로 잡혔습니다! 네, 탱커도 갔고 심지어 결국 가서 이거는 치기가 됩니다. 좋다! 흐름을 회복했는데요. 네, 피드백이 잘 됐나 봅니다. 네. 그냥 좀 심플하지 않... 비트! 자, 비트!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네. 자리를 찾아가죠. 조금 갈무리가 필요한 시점에 템포로 노렸어요. 네. 자, 핀 오래 살았습니다만 더 이상은 어려웠었고요. 네. 근데 이거 제타 입장에서는 적당히 교환 보고 그냥 뒤로 한번 뺐다가 다시 한번 궁으로 가면 되는 거라 예. 바이올렛만 살면 되거든요. 이렇게 말이죠. 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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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결국 벨리나를 또 견딜 수가 없어요. 네.
아, 승리자 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귀여운 놀이사 예, 예, 잡혔습니다. 네, 한 30%는 만들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근데 결국엔 이렇게 되면 앞이랑 똑같아요. 앞에처럼 제타의 뒷라인의 궁을 소모시키고 코커페이스가 다음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라서 예. 자, 비트를 흘리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비트뿐만 아니라 여우길까지 거의 채워놓은 핀산성이 있네요. 두 개 빼느냐 하나 빼느냐. 그리고 포커페이스 입장에서는 이번 턴은 이기고 싶을 거고요. 어렵겠지만 네. 자, 적금 두 개 10만원, 20만원 자, 그럼 여기 제타 일단 비트가 그냥 깔끔하긴 하죠. 자, 뒤를 노려주고 있는데 잘 막혀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우길이 차면 여우길도 충분히 써볼 만합니다. 네, 자, 비트 들어갑니다. 하나, 와, 플로라. 이러면 여우길 아끼겠네요. 네, 여우길 아끼면서 아주 손쉽게 가져오는데요. 와, 플로라. 자, 오늘 좀 조용히 했었어요. 네, 앞에서 사실 루나 사피도 이런 그림을 바랬을 텐데 네. 오늘 좀 잘 안 됐고 이번엔 잘 됩니다. 맞습니다. 원래 바라던 그림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어? 아니 세상에 예. 간택 받았는데요? 풀세트 가라더네. 예. 그렇죠. 바로 그냥 옆으로 붙었어요, 플래시 포인트가. 네. 이러면 좀 들어가면서 포커페이스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한 번은 벨로스레아랑 심플이 받아줘야 돼요. 그렇죠. 둘이 케어용 스킬로 여우기를 흘려줘야 좀 버틸만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변수를 내야 되고 예. 반대로 제타는요? 여우길로 스킬 다 빼고 알파이가 펄스로 뭉쳐있구나. 나 한번 파치 먹어볼까? 해보면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심플과 함께 들어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래쪽?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비트로 영리하게 그렇죠. 끌어내릴 준비 중. 네. 근데 제타는 어차피 공간을 주더라도 여우길로 하면 통풍 되거든요. 예. 자, 심플 서로 여우길 서로 활약상. 오오오오 베라르 펄스 최소한 했습니다. 네, 근데 케어가 되고 베르나르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화력이 우와! 플라우드 속도! 오! 저게 340 돌리지 않았나요? 예. 예. 순간 돌려주면서 화면 체크, 뭐 사운드 체크 이외에 정확한 체크가 되면서 끝내버렸습니다. 코페도 심플곡 돌리면서 되게 잘 들어갔고요. 예! 자, 이러면 여기서부터 역습이 나오지 말하는 법도 없습니다. 네. 자, 선턴에 자리다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타도 이거는 두선이라던가 스킬 말고는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궁은 많은데 확정이 아니라서. 네. 자, 들어올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패가 앞에서 받아도 되고요, 이거는요. 힌트가 있다 보니까 아예 그냥 질각을 안 열어주는 것도 플레이 됩니다. 네. 최대한 좀 벽기고 숨어 있습니다. 투창, 심플. 자, 나갈 준비죠. 아, 이게 투창 때문에 밀려났어요. 그렇죠. 이러면 제타가 좋은데요. 좋은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네, 이게 손비트만 뽑아 먹더라도 이득이라서. 예. 후비트. 자, 후비트까지 제대로 들어갔죠. 캣라인 때리면 밀고 어퍼스 안 들었어요. 예. 이러면 알파이 좀 아쉽게 됐고. 아, 심플 위험해, 심플. 심플. 뭐, 아! 잡아냈죠. 거기다가 확인 사살로 들어갔고요, 공동. 네. 이러면 이번 싸움 또한 제타 다시 한번 더 가져오는 흐름이 됐군요. 네. 근데 이제 이러면 핵심은 그 다음에 심플의 궁입니다, 또. 거기다가 여기에? 이번에 벨로스리아는 궁이 있고 베르나는 방금 전에 궁을 썼기 때문에 탱의 유지력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이 어차피 99니까 여우기를 모아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일방으로 탱을 때리면서 들어간 다음에 벨로가 궁 돌리면서 압박주 거점 탈환한 다음에 끝내 버려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지는 되게 많은 포커페이스예요. 네.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을 덜 누르냐 네. 이런 것도 중요하겠네요. 이왕이면 여우기를 남기는 게 제일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네. 반대로 제타를 빼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벨로스리아 선수가 슬슬 앞으로 들어갑니다. 네. 자, 자리 싸움 중요합니다! 자리를 일단 내줘요. 여우길 돌려야 되니까. 그쵸. 제타 위기 핀도 궁 왔어요. 먼저 개전할 때 써라! 아니면 애매할 때 찌르겠지, 제타가. 네, 슬슬 들어오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우길 오! 심플! 위험했어요. 살았고요! 반 여우길 근데 궁이 많아요, 포커페이스. 자, 그래서 플로라가 먼저 오히려 플라우드 잡았습니다! 세환이 하나 해야겠는데요. 여기서 펄스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자, 투창! 어우! 자, 벨로스리아 근데 이러면 포커페이스 궁가? 아끼다가 이거 아끼다가 나은 거 아니에요? 네. 네. 전적이 안 나와버렸는데요. 그렇죠.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다 이런 건가요? 아, 글쎄요. 근데 이거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 제타가 기회를 살릴 만한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 제타가 이제 비트를 돌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비트가 돌기 전에 터트려야 되는데 예. 안 터지면 여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대체로 바이올렛 선수가 이런 상황에서 잡히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네. 이거 화력은 되는데 예. 진짜 터트려야 돼요. 프라우드 도전 오버클럭 잡아야 돼요. 예. 여기 자, 거점 넘어갔습니다. 내줘도 된다는 마인드. 아, 죽을 좀 빼고 주워 주워 주워. 그리고 일단 잡았고 들어오면 사고 바이올렛 아, 잡혔습니다. 이러면 오히려 다음 때려보자. 네, 이러면 포커페이스가 웃겠네요. 비빌 게 없습니다. 네, 이러면 1점을 따라가는 구도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잘 누렸네요. 또 생각보다 많이 누른 것도 아닙니다. 네, 그냥 오버클럭만 누른 거라서 예. 이러면 괜찮죠. 자, 이러면 서로 갈 길이 좀 멀어졌죠? 네.
자, 현재 스코어는 이제 한 점 따라가면서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서 역수입을 당하는 것은 피해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상황은 제타가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의 비슷해요. 네, 큰 차이가 아닙니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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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또 피니? 이거를 갑자기 오카 뜬금없이 뭐예요? 공격 모드의 엔돌핀. 예, 여기서 들어왔습니다. 네. 아, 그 전자 스위치가 두 개군요. 네, 엔돌핀과 안전핀. 야, 지금은 이제 슬슬 아, 내가 좀 날뛰어야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바이올렛이 기어가 살짝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덕분에 여우길이 더 빨라요. 맞습니다. 거점에서 그냥 화력 전환하겠죠. 그렇죠. 서로 그냥 궁 빼고 붙어버리게 되면은 먼저 먹을 좀 유리해요. 자, 자리 잡아주기. 석양으로 예, 공짜로 먹었습니다, 거점. 예. 궁화 나름이 어, 이렇게 되는 건 좀 싸게 먹힌 거죠? 네. 숲에서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네. 여기 비트 싸움 봐야죠. 자, 서로 살려냅니다. 네. 맞비트가 올라갈 텐데. 여기서, 벤다를! 이상. 자, 오히려 근데 스포츠를 겁니다, 포커페이스. 아, 바이올렛 비트 타이밍이 너무 완벽하게 올라갔어요. 2비트가 깔끔했죠? 네. 이게 포커페이스가 풀어서 죽는 순간, 아, 이거 큰일 났다. 그렇죠. 비상. 예. 다 눌렀기 때문에. 야, 이거는 제타가 팽팽한 흐름에 거의 무너뜨리기 직전입니다. 네, 아무래도 상대방에게 점유율을 이렇게 많이 주면서 궁극기를 많이 눌렀다는 건 조금 아쉽네요. 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석양 하나의 자리가 밀려. 아, 어쩔 수 없이 레킹 골. 예, 꺼내듭니다. 네, 일단 터치도 터치고 별초를 그렇죠. 내보였다는 생각인데요. 이러면 제타 디비전이 좀 확실히 좀 유리해졌습니다. 네. 만약에 포커페이스 최세환이 뭐 하나를 만들던가 그게 아니면 프라우드한테 기회를 좀 줘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최세환이 갑자기 이제 뭔가 좀 해주나요? 네. 이럴 때 이 선수가 하는 선수거든요. 아, 근데 이게 부담이 될 것 같아요. 터치도 해야 되고 예. 상대도 잡아야 되고 근데 스킬 역행은 하나고 오 하지만 오! 자, 가버렸고요. 자, 에펠거 안 들어왔고요. 예. 자, 이러면 진짜 최세환이 해야겠는데요. 하지 못하면 그대로 게임 셋입니다. 네, 프라우드가 아 투차! 꽂아버렸습니다! 아, 역시 주창의 사나이 베르나르! 그렇죠! 더끝다면 맞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이제 경기를 잡아내면서 스코어 2대2가 됐고요. 자, 오늘의 5세트까지 가는 풀박 세트가 나오는군요. 이 두 팀은 확실히 쉽게 끝나지 않네요. 만날 때마다 이러네요. 네. 두 번 만났는데 두 번 연속으로 뭐예요? 풀세트! 예. 와, 두 팀에서 총 10개의 세트를 이번 시즌에 좀 해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서로가 서로 인정할 만한 그런 경기를 보여줍니다. 네, 확실히 베르나르 선수가 위기의 순간에 팀을 끌어올려주는 그런 안정감이 있어요. 그렇죠. 네, 투창으로 키리코 견제하는 거라던가 딜로 묶어주는 게 예. 매서웠습니다. 맞습니다. 자, 덕분에 포커페이스는 좀 일격을 얻어맞았고요. 네. 네, 반면 제타 디비전은 우리가 앞서서는 조금 흔들려서 그렇지 우리 거면 우리가 잘해 이렇게 좀 얘기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야, 진짜 정말 이게 순위 차이도 좀 나고 그리고 어쨌든 경험치적으로 봤을 때 제타가 이번에 세계대회도 많이 갔다 왔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크레이자쿤의 대학마다 그렇죠. 크레이자쿤 서울술도 제타가 저희 라이벌인 것 같아요. 좀 걱정이 되는 이런 얘기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예. 포커페이스가 이 정도로 비비는군요. 진짜 확실히 예. 예. 아마 팬분들께서 감개가 불행하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기존의 강팀들 그대로만 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자 오늘 경기를 통해서 어떤 팀이 승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팀이 이겨도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저 팀은 잘 싸웠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한 경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과연 이어지는 5세트에서 어떤 팀이 최종 승리까지 거머쥐게 될까요? 저희는 5세트로 돌아오죠. 저희 두 팀 또다시 5세트군요. 네. 제, 코코, 제. 지난번엔 제였습니다. 아, 지난번에 또 제타가 1승하고 포커페이스가 2승하고 네. 그 다음 제타가 두 세트를 연속으로 이겼군요. 네네. 그래서 3대2. 네. 똑같이 나왔네요. 이번에는 과연 세계순이 바뀔지 예. 아니면 그대로 연장될지 그렇습니다. 계속 할 만한데 뭔가 마지막에 지면 이것 또한 오히려 더 아쉽거든요. 너무 아쉽죠? 네. 심지어 전장도 원하는 대로 골랐습니다. 그렇죠. 네. 블리자드 월드다 보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포킹 구도를 제거 프라우드가 캐리할 수 있는 롤을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워낙 중요한 상황에서 결국 포커페이스가 블리자드 월드를 좀 선택을 해줬고요. 자, 오늘 대체로 최산 선수와 그 프라우드 선수 조합으로 좀 나왔었는데 이번에 어떤 면수를 만들어낼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제타의 그 가드도 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제우 선수가 나오는군요. 자, 이러면
골자는 비슷합니다. 근데 다만 트레를 강화했죠. 이제 어쨌든 블리자드 월드에서 사이드 측면에서 묶어주는 게 중요하니까 네. 제우야 네가 프라우드의 딜각을 유지를 좀 해줘라. 우리 히트 스킬이 뒤에서 쏴줄 거니까 공만 막아달라. 좀 더 강하게 이런 느낌입니다. 네, 그런 식의 또 전술을 다시 한번 또 가미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번 세트에서 지게 되면 두 팀이 만날 때마다 3대2인데 두 번 다 졌다?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쵸. 약간 4세트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그렇죠. 네.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어요. 학습 때의 공포라고 하죠.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지면 이거는 뭐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괜히 나도 모르게 특정 상황 때 주눅이 들어요. 네. 반복되면 약간 습관처럼 가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한번 2등하면 계속 2등하게 되는 것도 네. 그래서 혀를 뚫어야 될 때,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내야지 가까스로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옛날에 볼 때 얼마나 답답했는 줄 아세요? 아유, 저 예전에 프로게임 우리팀 그쵸 그쵸. 그때 KTF 팬이었어요, KT? 저는 아니었죠, SK 좋아했죠. 저는 저 소신 말 하나 했습니다. 예. 저는 펜트 팬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좀 약간 좀 상, 우리 정도는 아니었구나. 우리 그쵸 그쵸. 네, 알겠습니다. 다들 우리를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제가 좀 예, 자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저는 또 이제 KT 예, 예. 그쪽이었기 때문에 4년 동안 준우승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보면 어차피 저희 팀은 빨리 마무리 됐기 때문에 그쵸 그쵸. 예, 2등 해라, 2등이 깨라 이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아하, 여기 나와야 됩니다. 예, 요게 좀 발동이 돼서 원래 서울일 때 아시죠? 아, 그죠. 5세트 가면은 갑자기 다른 사람들인 것처럼 아직도 기억이 나요. 5세트 리장의 벨로스레아. 네. 네. 저는 거기도 기억이 나고 막 그냥 5세트에 나왔을 때의 그런 포스 있잖아요. 네. 우리 사례 들어도 그렇고 뭘 해도 막 잘했던 그 모습이 정말 눈에 선합니다. 자, 과연 5세트의 벨로스레아는 이번에도 발현이 될지. 사실 리그에 의외로 이런 좀 징크스 같은 뭔가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선수 본인은 의식하고 있지 않고 그냥 하다 보니 그렇게 된 예. 것들이 좀 꽤 있어서 원래 그렇죠. 예. 아시겠지만 뭐 리그를 하면 우승 트로피는 한정돼 있고 몇 개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부분이 육안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경기 제타 디비전 이번 그런 육안을 하기 위한 멤버들이 뭉쳤고 그런데 그 끝맺음이 어떻게 될지가 참 중요한데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또 여기서 이제 순위가 어떻게 되든 간에 만날 만한 팀들이거든요. 예. 위에 가서 그 말씀 주셨던 트로피를 두고 경쟁할 때 또 만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하게 잡아두는 게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멤버는 그대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타 디비전 예, 앞선 경기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다 보니까 네. 방금처럼 하면 된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아, 둘 다 좋다. 예. 예. 이기는 팀 그냥 좋아하는 게 응원하는 게 짱입니다. 책임 없는 쾌락이죠. 네, 그런 게 편한 거예요 원래. 맞아요. 네. 그리고 어떤 팀을 너무 좋아하게 되면 그게 또 나름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거 자체가. 그거는 이제 특히나 뭐 이제 세 개가 있죠. 결승전 그리고 이제 패자 최종전 그리고 승격전. 그렇죠. 네, 이 세 개는 진짜. 네, 오늘 이따가도 경기 그런 경기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어지는 경기에서 어떤 팀이 최종 승리할까요? 5세트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5세트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물이네요. 하이런만 모두 보잖아요. 제가 자다가도 벌떡 깨요. 그 옆에 이제 밸런스 유지시켜 드렸잖아요. 예. 제일 좋아하시는 CJ 탱크까지 같이 드렸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예, 그럼 다행이네요. 예, 탱크는 정말 사랑합니다. 예, 예. 예. 얘 프로모 한 번도 화가 잔뜩 나요. 자, 이제 이번 경기에서 제타는 원래 해오던 거. 네. 제 포포, 제제. 이렇게 하는 거고. 포커페이스는 이번에 달라야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앞에서 프라우드가 애쉬도 예. 그렇고 위도도 그렇고 폼은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땅 따먹기. 포커페이스 준비해왔습니다. 그렇죠. 자, 디바 들고 길을 열어주고 있고요. 바이올렛 선수 위에 준호입니다. 제타는 이렇게 되면 때려서 벨로스레아를 밀어내고 가는 형태가 되겠죠. 예. 반면 5세트에 오면 벨로스레아 선수의 집중력이 정말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제우가 잘해줘야 돼요, 이게. 예. 벨로스레아만으로는 공간 유지가 안 될 거라서. 그렇죠. 이렇게 측면을 막아주는 거. 네. 이런 게 중요합니다. 선적금 빠지고 좀 그쳤습니다, 윈트가요. 예. 아직은 잘 버티는 중. 네. 아, 근데 진짜 이런 부분에도 준호가 생각보다 우와! 우와! 어? 뭐예요? 투탭! 우와! 투탭! 진짜? 야, 전 이런 걸 보고 오버워치했거든요. 네. 하지 못해도 가장 크지만 야 여기! 가둬놓고 때립니다! 네, 진짜 갇혔어요. 이게 아나브리가 아니라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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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타 버티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오! 자, 그대로 계속해서 플로라를 잡으러 가는데요? 네.
확실히 이게 주고라서 네. 저렇게 갇히면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오히려 뭐 시간만 끌리면서 오랫동안 눈싸마다가 답답했는데요. 네. 어, 메이. 메인은 어떤 의도일까요? 아마 위층의 딜각이나 힐각을 막은 다음에 예. 본인들이 주공을 이득하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면 벨로 조심해야 돼요. 점프 잘못 뛰면 갑니다. 그러니까 빙벽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심플한테 해서 갈리게 되면은 본인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야 돼요. 어우. 자, 또 앞에 맞았습니다만. 일단 문제는 또 밤을 잘 채워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포커페이스 궁이 많아가지고 버텨볼만 하거든요. 궤도광선! 승부선을 던졌습니다. 제타기 비전! 떼워막기. 나노, 윈스턴, 준호 못 견딜 것 같은데요? 오히려 뒤! 힐벤 때문에! 어, 이래요. 아군 쪽으로 빠질 수가 있나요? 낙사? 그렇죠. 준호라서 생존? 그래서 준호, 나름 좀 날아다닙니다. 와, 너무 잘 견디는데요. 잘 빠졌는데요. 네, 근데 포커페이스 직결이 있긴 합니다. 예. 네, 나노. 와, 나노 벨루나는. 어, 세트의 벨루스요? 어, 와서. 너무 좋았는데요? 계속 잘 사는데요? 네, 밥 던지고. 다음 플랜은 자폭 서강인데요? 슬슬 답답해지는데요? 네. 오, 흐름 이상합니다. 어? 젠타 입장에서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에, 진짜 5세트의 벨루스래요? 아니, 5세트 와서 다시 한번 각성 모드? 아니, 근데 벨루가 움직임이. 예! 너무 좋거든요? 여기 그대로 잡히기 직전! 네, 그나마 변수는 아나가 잡힌 건데, 그건 다 땜질을 하고 있으니, 수비는 될 건데. 아니 이게 방금 전에 나노 디바가 올라갔을 때 수면총 재우긴 했지만 그걸 커버하는 방벽하며 합이 지금 포커페이스가 되게 좋거든요. 자 그래서 네 제타 입장에서는 그 눈보라가 잠시 옵니다만 네. 제대로 맞출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석양으로 공간 민 다음에 뛰어드는 터치하려는 누군가를 걸어 잠그는 눈보라를 써야죠. 네. 그러니까 순서는 석양 공격 눈보라. 이런 식으로 가면 할만합니다. 아 그대로 베르나르 잘 먹어줬지. 이러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가 궤도광선이 빨라. 아니 잠깐만요 왜 궁이 다 빨라요? 바이올렛 다 빨라요 그냥. 예, 금방 우니까 잘 맞추니까. 네 그래서 궤도광선까지만 이어줄 수 있으면 예 밀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간이 되게 땅이 잘 먹혀가지고요. 예 지금 큰일 날 상황입니다. 지금 뚫어도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쉐타 반대로 포커페이스 입장에서 완막이 눈앞인데 살짝 불안한 턴이 왔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5세트의 벨로시리아가 원시의 문을 채우고 있습니다. 자 뛰어들려고 하면은 석양을 올리고 안 들어와 눈보라. 그렇죠. 자 눈보라 깔았습니다. 이러면 눈보라 피했고 바이올렛 잡혔는데요? 눈보라가 막했는데요? 게임이 이상해졌고 거의 네? 완막인데요? 이거 다음 턴 어떻게 해요? 어떡해요? 못 와요? 올 수가 없죠? 아 디바 소가나! 아 소가나! 완막인가요? 노탱 노퓨처! 아 미래가 없다! 거리가 멀어요! 완막이냐! 이렇게 완막이 나와 버립니다! 아니 5세트 왔더니 안정감이요? 네 그 어떤 긴장감 이런 걸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시작은 프라우드의 그 투탭. 아 그거죠 탕탕! 네 타탕으로 가둬놓고 그 전까지는 사실 제타가 원하는 구도였거든요. 예. 밖에서 준호 활용해서 포킹하면서 가둬놓고 우리 궤도광선 오면은 밀겠다 이거였는데 예. 그 투탭에 갇혀가지고 이 왼쪽 방에 나머지 4명 다 들어갔다가 전부 다 잡혔잖아요. 예. 그 덕분에 그 다음에 포패가 궁사이클이 다 먼저 돌아서 그 다음에 말렸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상황은 포커페이스가 상당히 유리해 보이고요. 맞습니다. 아 티릴린 보니까 또 이렇게 아 가슴이 또 이렇게 예 웅장해지네요. 예 웅장해집니다. 네. 자 이러면 이번 경기에서 자 포커페이스 기회 다 왔고 지난번에 2대 3 패배를 역전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우승부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화물을 꺼냈으면 모를까 우승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든 걸 건 이제는 한판 승부만이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이러면 근데 사실 오버워치에는 국룰이 있죠. 뭐죠? 우리가 먼저 완막 비슷하게 막았다 그러면 원코인 조합을 하면 돼요. 아 그렇죠. 네. 그냥 진짜 그 다섯 개의 그 궁을 모아서 네. 소원을 빌면 오버워치 신께서 한번 그 소원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버워치가 재밌는 거예요. 네. 상대보다 내가 실력이 좀 떨어져도 일반 게임에서도 한번 이길 수 있는 기회는 꼭 주시거든요. 맞습니다. 아 5세트의 벨로스레아. 아 네 앵글이 기가 막히네요. 잡아주시네요. 네 5세트면 다르거든요. 그의 강인한 콧구멍에서 뭔가가 느껴집니다. 그렇죠. 승리의 기운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네 위도우는 트레로 바뀔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서 더 멋진 완막을 해낸다면 자 제타는 더욱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타 입장에서 아나브리가 되기도 했고 디바다 보니까 받아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예 문제는 공간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는 길에 궁극기가 아니라 일반 기술로 키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내주고 오! 오! 자 플로라도 잘 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아 근데 디바가 이런 식으로 압박을 많이 받게 되면 좀 애간장이 타죠. 이러다 번스킬락을 한 번에 가는 거고요. 그렇죠. 어, 맞았죠. 피니 맞았어요. 아나 자는 사이, 아나 자, 아나 자는 사이. 어, 아나가 자는 사이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빌려난 것도 좀 이상입니다. 오, 그러니까요. 네네네. 자 이러면, 어 메카드 위기. 어 메카 위기. 아나가 잡고 그 사이에 터졌어요. 아니 뭐 책 이름인가요? 아나가 잡는 사이에. 예, 아나가 잡는 사이에 많은 일이 있습니다. 아 끝났어요. 이거는요 거의 끝났어요. 그래도 어떻게 변수를 피니 나노를 채울 수 없을까요? 그걸 못 채우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안해요. 그걸 안 되게 하고 있어요. 아 갑니다. 이러면 경기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두 번의 똑같은 엔딩은 없다. 그래서 결국 포커페이스가 아직은 비비는 중. 어어어어 두피 두피. 오 왔어요 왔어요. 방금 두피 두피 두피. 방금 벌스. 아유. 집결 떴는데. 아 알파이 역행이 오긴 했는데. 예. 그래도 아직 끝난 거 아니다. 급한 불 껐습니다. 네. 어, 근데 이제 발대면 끝이에요. 네. 근데 이게요, 제우가요, 이거 게임을 이미 끝내놨어요. 어떻게요? 렐리킹 바이올렛 터치를 놨기 때문에 너무 아깝죠. 픽사 심플 벨로스라 궁의 파도를요. 예. 한 번은 막았지 형들, 다음은 안 돼. 나노 다이브 어떻게 막죠? 네. 제우가 이미 트레이서로 미래를 갔다 왔어요. 5세대 벨로스를 이게 나노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 내 공간 여러 해치면 이 게임을 이미 제우가 끝내놨어요 이미요. 하지만 엔딩을 아직까지 더 봐야 됩니다. 견딜 수 있나요 이거요?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또 넘어갈 수 있나요 젠타? 핀이 살아야 됩니다. 아 태극 갖고 이러면 팝팝팝팝팝뭐다 해야죠. 네, 알파이가 변신해야 됩니다. 벌스 안 나왔어요. 이러면 콜로라도 아 갑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포커페이스가 오늘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3대 2로 제타 디비전을 꺾어냅니다. 야 완벽한 신구 조화. 그리고 와우. 마지막에는 프라우드가 쏴주면서 가긴 했지만 예 제우가 완벽하게 본인이 왜 유망주인가를 보여줬어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할 때 그 킬 네. 하나가 집결된 브리게트였잖아요. 네 바이올렛을 보내면서 네. 게임을 이미 20초 뒤에 미래를 만들어놨어요. 아, 가장 중요할 때 그 한 방을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 대단했었네요. 아 진짜 정말 와 포커페이스 진짜 너무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번 그 스테이지 2는요 네. 메인 그 테마가 성장이에요. 맞아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는 포커페이스의 성장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만큼 기존에 경험 많은 몇몇 선수가 들어왔고요. 네, 대체로 신의 선수들이 꽤나 있었는데 네. 이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경험치도 많이 좀 쌓았군요. 맞습니다. 뭐 기존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선수들, 경험이 많은 선수들과 함께 유망주들도 무럭무럭 크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포커페이스였습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자 오늘 경기 PO팀 누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알겠죠? 딱 봐도. 네. 프라우드입니다. 아 프라우드 오늘 글쎄요 2세트부터 기운을 서서히 가져오더니 예. 쐐기를 꽂아 넣을 때 항상 프라우드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 먼저 네. 투탭 장면, 트레이서를 순식간에 잡아내는 장면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도라도에서는 그 한번 공격할 때 있잖아요. 네. 한번 6킬, 7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위도메이커로. 1점 먹을 때 2킬, 2점을 거의 넣을 때도 계속 킬이 나왔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4등으로 올라왔지만 2등을 잡아내는 기염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다가 팔콘이랑도 좀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예. 경쟁력이 충분하겠구나 라는 생각은 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즌 스테이지 2에서는요 확실히 지금 경기를 보여준 포커페이스 또한 기존의 강팀만을 이제 올라서는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앞으로가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야 진짜 정말 스스로의 가치를 더 그쵸. 매 경기마다 갱신하고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함께 말이죠. 네. 하이라이트도 함께 보시죠. 와 얼마나 멋지게 쏘는지. 와 이거 보세요. 이 애쉬도 정말 멋있는 장면이 오늘 많이 나왔지만 명물! 오늘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킨 낭만의 명물은 이런 거였어요. 여기였죠. 우와! 거기다 이것도 머리! 이것도? 아, 오, 머리 맞춘 다음에 잔여 데미지는 평타! 네. 그리고 여기! 아, 위도 길을 열어버리니까 게임이 쉬웠습니다! 네, 요 맛에 사실 팀들이 메인 딜러들이 사실 고통을 많이 받는데 오버워치 안에서 네. 포기할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런 만큼 오늘의 주인공 만나봐야겠죠? 이시윤 아나운서와 인터뷰 만나보겠습니다! 네, 풀세트까지 가면서 심장 뛰는 경기를 보여줬던 오늘의 승자는 바로 포커페이스였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승리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풀세트까지 고생 많으셨는데요. 오늘의 POTM은 바로 프라우드 선수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포커페이스에서 메인딜러를 하고 있는 프라우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승리 누구보다 얼마나 더 값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번에 패배를 뒤엎은 오늘 승리였기 때문인데요. 자, 제타지 비전을 잡아내면서 승리를 정립하게 됐어요. 오늘 승리 소감 들어볼까요? 일단 어제 좀 개인적으로 아쉽게 지고 저번 라운드 로빈에서 제타한테 아쉽게 지고 그래서 오늘은 다 같이 꼭 이기자라는 마인드로 열심히 했는데 이기게 돼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지금. 네, 자 인터뷰하기 전까지 오늘 경기 너무 이겨서 가슴이 떨린다라고 말했던 프라우드 선수였는데요. 자, 1세트 때 리장 타워를 내워줬지만 돌아도부터 템포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더니 오늘 이렇게 승리까지 거머쥐게 됐어요. 오늘 전반적으로 경기 흐름 어땠나요? 일단 처음에는 첫 맵을 좀 아쉽게 져서 두 번째 맵 좀 걱정을 하긴 했는데 저희 팀원들이 다 집중해줘서 이겨가지고 좀 그 후로 흐름 잡았던 것 같아요. 네, 자 흐름 완벽하게 잡아내면서 또 마지막 5세트 때 포텐이 터졌습니다. 자 블리자드 월드에서 포페의 완막이 나왔어요. 자 이 완막의 1등 공신 누구였나요? 일단 저희 힐러분들이 좀 오늘 잘한 것 같아가지고 딜라인 아닌가 1등 공신은 아, 제우까지! 저희 막내 제우가 오늘 2인분 이상을 해줘서 완막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모든 팀원을 한 명 한 명 다 호명해주면서 샷아웃을 하는 모습이 포페의 따뜻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도라도를 빼놓을 수 없죠. 프라우드 선수의 매드무비가 나왔는데요. 자, 위도우메이커로 멀티킬을 하면서 제타의 템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오늘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애쉬에서 위도우로 이렇게 영웅을 바꿀 때 팀원들이 믿어줬었나요? 일단 평소에도 잘 믿어주기도 하고 제 선택을 존중해주는 팀원들이기 때문에 믿고 저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팀원들이 믿어줬을 때 또 이렇게 또 멀티킬이 나왔단 말이죠. 그때 반응이 어땠나요? 일단 게임 중에서는 반응이 별로 없었고 다들 네. 집중하느라 끝나고 나서 대기실 가는 길까지 다 엄청 잘했다고 막 칭찬해주길래 기분이 좀 좋았어요. 네, 자 이렇게 믿어주는 모습이 오늘 또 승리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포커페이스 상위 팀을 잡아내면서 또 OWC에서 생태계를 다시 한번 뒤흔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만큼 다른 팀들에게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저번 시즌에도 중위권 하라고 올라왔잖아요. 조만간 라쿤도 다시 복수전하러 가겠습니다. 이야, 자 라쿤 기다리고 있어라. 우리 상위팀 잡기 괴물이다 라고 또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마지막까지 믿어준 팬분들이 있기 때문에 승리가 더 값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팬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려요. 일단 오늘 열심히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경기도 준비 잘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그렇다면 도라도에서 이렇게 위도우 메이커로 빵빵 쏜 것처럼 팬분들에게도 사랑의 총알 한 방 부탁드려요. 네, 자 팬분들 기절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오늘 승리팀 포커페이스의 프라우드 선수까지 만나봤습니다.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경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경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심장 잘 붙들어 매시고요. 자 VC 대전과 올드오션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만 멈춰주세요.